오늘 이야기는 눈꽃상자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 회사에서 실제로 겪었던 공포 이야기고요. 그리고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야근이 되게 많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공간에서 어떤 걸 목격을 하셨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가. 끼릿.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눈꽃상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늦은 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레츠가 길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눈꽃상자님께서 실제로, 게임회사에서 일을 하셨고, 그 게임회사에서 겪었던 또 일도 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저는 지금도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한 10년 차 정도 됐고요. 오우, 베테랑이시네,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10년 전에 그 처음 회사를 들어갔을 때그 회사에서 좀 겪었던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제 게임업계 이제 그 사수분이랑 같이 겪었던 일이에요. 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회사에서 겪은 일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뭐죠? 아, 네, 길이십니다. 기리시죠. 갑시다. 아, 네, 이게 한 10년 전쯤인데요. 네. 회사가 이제 금천구 쪽에 있던 회사였고요. 네네네. 이제 그때 당시가 아무래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피처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이고, 예. 그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그좀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 사수분을 이제 원래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 좀 소개로 해서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좀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사업 좀 바뀌다 보니까 그 당시 때좀 블루오션이라고 불러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게임이 많거나 이러지가 않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네, 회사에서 다들 너도나도 좀 뛰어들고 게임도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딱요 시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게임회사의 구조를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업데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뭐 오류가 생기거나 흔히 말해 이제 버그라고 버그,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게 뭐 중요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야근을 해요. 네. 네, 그때 이제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그날도 지금 업데이트 때문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그 야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야근을 좀 하면 집중을 하고 좀 빨리 가고 싶다 보니까 방해받기 싫어서 이어폰 같은 걸 이렇게 끼고서 뭐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드라마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이제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누가 제 의자를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오지러 봤더니 이제 사수가 좀 화난 얼굴로 이제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시끄럽다. 그래서 내가 좀 놀래서 뭐지? 그랬더니 이제 뭐 키보드 소리가 좀 시끄럽다. 뭐 네. 야근하는 거좀 알겠는데 화나도 좀 적당해라라는 식으로 좀뭐좀뭐좀 핀잔을 좀 주더라고요. 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좀 텐션이 오르면 아무래도 저 키보드 타이핑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아 소리가 컸나 보다 해서 그냥 죄송하다 하고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어폰을 그냥 끼기만 하고 소리는 그냥 음악 같은 거 꺼놓고 조용조용히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와가지고는 좀 시끄럽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실까? 예. 그래서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니까 이제 저도 슬슬 약간 좀 화나, 그러니까 왜냐면 빡침이 이제 오는 거죠. 그렇지. 예. 일부러 그러면 저는 그러나?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푸나? 저는 아르바이트인데도 야근을 하는데 안 그래 서러운데.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원래 알던 사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는 등부터 해서 막 이렇게 좀 심하게 좀 싸운 거예요, 거기서. 예. 제가 좀 이제 성격이 욱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냥 아, 나안 해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를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집에 가니까 저도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소주 한잔 먹고 그냥 그러고 잠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사실 좀 텐션도 떨어지고 이제 뭐 감성적이 좀 이상적으로
속으로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좀 불안한 거예요, 사실. 어쨌든 회사니까 아무리 아는 사람이어도. 그치,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원래 또 게임 업계를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네, 그래서, 거기도 좁죠. 아, 엄청 좁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한 두세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돌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제 네. 핸드폰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밤 시간에 그 사수분한테 부재중에 한열몇통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무슨 뭐 급한 일이 있었나? 아니면 정말 뭐 화가 나서 혹시 나한테 욕을 하려고 하나? 막 이렇게 막별 생각을 다 하다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뭐지? 뭐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쫄아서 회사를 갔죠.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사수분이 좀 일찍 오시거든요, 굉장히. 저희가 출근 시간이 10시였는데, 항상 한 빠르면 8시 반? 그래도 9시, 뭐, 이때쯤 이렇게 항상 제일 먼저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9시 반쯤 도착했을 때안 계시더라고요. 팀장님만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팀장님 뭐 별말 없으시길래, 뭐, 아직 뭐 얘기가 전달이 안 됐나? 그래서 그냥 혼날 각오를 하고 이제 앉아서 일단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10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점심시간 지나도 안 오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불안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 여쭈봤더니 이제 그분이 몸이 좀안 좋아서 급하게 휴가를 썼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하다가 그냥 시간 지나고 저도 일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다음 날이 됐죠. 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계시더라고요, 자리에. 그래서 저 사수분한테 저 정중하게 얘기해서 아직 업무 시간 전이니까 저랑 얘기 잠깐만 하시죠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네. 커피 한잔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의 의미를 접대죠. 그 흔히 말하는 그 비싼 커피를 사드리고 그 별이 들어간 그저 스타? 그래서 네 그렇죠 스타 네. 그래서 그거를 사드리면서 좀 사과를 드렸죠 죄송하다 네. 근데 그 반응이 있잖아요 저는 그 흔히 말하는 욕먹을 각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얼굴이 그 멍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 앞에 있는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제가 말을 해도 예. 뭔가 듣는 동안 동에 약간 초점도 흐리고 좀 먼산 보고 있고 제가 한 두세 번 물어봐야 대답을 하고 약간 이런 식인 상태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이 좀 돼서 그냥 사석이니까 그러니까 회사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누나 무슨 일이냐 내가 예. 정말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한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네. 어제 전화 많이 했는데 무슨 일이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얘기를 안 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그 어제 제가 이제 가고 나서 이제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죠. 그렇겠죠. 근데 같이 하고 있던 일을 누군가 한명 갔으니까 혼자서는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데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혼자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러는데 갑자기 그 약간 탁탁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툭툭툭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호, 혼자 있는데요? 네, 그래서 누나가 좀 이상해가지고 저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쓱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키보드를 좀 세게 치면 그런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뭐 가끔 이렇게 뭐 손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책상을 치실 분들도 있고 다리 떠시다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봤는데 없더래요 아무도 사람이. 예. 저 이렇게 목소리가 좀 떨리는데 이제 예. 그러다가 누나가 이제 좀 예민한가 뭐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다시 일을 하는데 또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때부터는 분도 약간 화보다는 무서운 거죠, 점점. 안 네. 그래도 여자한테 혼자 있는데 그 넓은 사무실에.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미 술 먹고서 그냥 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밖으로 빠르게 이제 퇴근하려고 나오면서도 그래서 네. 무서우니까 계속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막그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막 흔히 말하는 이제 잠도 못 자고 뭐 가위 같은 것도 놀리고 뭐 귀신을 본건 아닌데 가위 같은 것도 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살기가 왔나 봐요. 그래서 출근을 네.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좀 어려가지고 개념이 한창 없을 때라 그 예. 와중에 보통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봐라 나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왜 나한테 짜증을 냈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격을 한 거죠. 그래서 예민한 거 아니냐, 뭐 피곤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다 그냥 유야무야 되고 그냥 올라왔어요. 네.
예, 그러고선 저는 그냥 일단은 저한테는 그냥 안 혼났다, 안 잘렸다라는 게더 컸기 때문에 그냥 입고서 그냥 일을 했죠.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러고서는 또 지나가고 그냥 일을 하다가 또 업데이트 주기가 오니까 또 이제 바빠지기 시작한 거죠. 한참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약간 뭐또 탁, 약간 탁탁탁, 탁탁탁탁, 뭐 툭툭, 딱 이런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를. 예. 왜냐면 어쨌든 그 키보드 소리라고 저는 어쨌든 얘기를 들었으니까 오해받기 싫어서 그날은 노래를 안 듣고 그냥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또 이제 욱해가지고 사수한테 뭐라고 하려고 딱 하는데 약간 대각선 맞은편 쪽에 사수가 있었는데 사수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오, 예. 예, 네, 그래서 그 순간 이제 그 사수가 얘기했던 그 얘기들이 이제 저도 싹 지나가면서 예. 이제 막 온몸에 이제 소름이 막 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게 슬쩍 이렇게 위쪽 모니터 위쪽을 해서 다른 쪽을 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선생님 귀신이 어디냐 이러면서 다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또 탁탁탁 탁탁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네.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그 소리가 들리면 이게 거리라는 감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듣는 순간 그 벽 너머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있구나 지금 이 소리는. 이제 그 순간 이제 저도 완전 그냥 멘탈이 나가서 예. 그냥 다리 막 부들부들부들부들 거리고 사수 계속 흑역 보면은 얼굴 하얗게 계속 질려 있고 진짜 멈춰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정말. 이러지도 예.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참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벽 너머에서 그 서버 팀 쪽에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네. 퇴근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오시는데 이제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좀 기뻤죠. 왜냐면은 무서우니까 너무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설마 이런 뭐 얘기는 못 하겠고 이제 그런 얘기는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원래 저희한테 뭐 딱히 인사 정도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있고 이제 그 통로 사이에 약간 그 뭐라고 되나요? 약간 명치 정도까지 오는 약간 그 뭐라고 벽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뭐라고 되지? 그래서 거기 이렇게 딱 기대셔가지고 저희한테 막 말을 거시더라고요. 뭐 너네 아직 야근하냐? 뭐 다 퇴근했는데 왜 너네만 있냐? 혹시 네. 뭐 일이 많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저는 잘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참으면서 그냥. 아, 저 괜찮다. 저 열심히 하고 싶다.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입 빠른 소리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사수는 계속 그냥 가만히 있고. 갑자기 이제, 오시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 술을 한잔 하자. 너네 이뻐서 그런다.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저는 한날 아르바이트고, 그분은 팀장님이신데. 네. 사실, 저는 챙길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뭐 사수분한테 그러셨으면 아 직원 챙기나 보다 하겠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팀장님이면 저보다 몇 단계 위에 분이신데 사실 처사도 못 볼 분이셨거든요. 예. 나이도 많으셨고 근데 거절을 계속했죠. 사수분도 계속 거절을 하고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 저희 쪽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너네 팀장님이 내 후배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 같아서 진짜 따라가고 싶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근데 부담은 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 자리랑 그 사수 자리를 오더니 이제 그분 아무리 여자분이시니까 뭐 터치는 하기 그렇잖아요. 아무리 옛날이어도 그러니까 제 손목을 딱 잡더니 제 한 손으로 제 손 잡고. 손목을 잡고 모니터를 그냥 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 가자. 그러더니 저를 그냥 억지로 약간 끌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오, 예.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거 저 일이 너무 남았다. 그러지 마셔라. 맘만 맞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남자인 저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이. 예, 예. 세게 잡으셨구나. 예. 나중에 진짜 손에 이렇게 자국이 날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갔어요, 일단 따라서. 근데 그 건물이 위에는 오피스고 이제 1층이나 지하 쪽은 그런 식당이나 뭐 술집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 건물 안에.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멍하면서 그냥 앉아 있고 일단 저는 안심은 됐죠. 탈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뭘까 해서 고민하고 있느라고 사실 그분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일상 얘기를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일하면서 혹시 뭐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 이제 제가 굳은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사슴 또 얼굴 하얘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 하니까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혹시 오늘도 들었냐 하고 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딱 봐도 이거 너무 티가 나니까 제가 봐도 그리고 저도 무서웠고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네. 저 오늘 일을 하는데 그 이상한 소리가 들었다. 근데 갑자기 사수가 옆에서 놀래보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니까 뭐 저는 이제 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본인만 또 들었다 약간. 근데 또 얘기하면 제가도 그냥 왜 그러냐 막 이랬으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드렸더니 갑자기 이제 팀장님이 정막 있잖아요. 약간 그 아무 말도 없는 거 다들 그 상태로 갑자기 있으더니 이제 얘기를 갑자기 하나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그 그게 말이야? 이러면서. 그게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오늘 야근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상한 소리가 났대요. 예. 탁탁탁 뭐 툭툭툭 이런 소리가 났대요. 근데 이제 본인이 보셨을 때는 이제 그쪽 개발팀 분들은 다 이미 퇴근을 하셨었고 뭐 잘못 들었나 했는데 이게 그 관리자들 사이에서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돌고 있었대요. 이상한 소리가 난다. 회사에 혼자서 일을 하면 오, 예. 그리고 밤에 사람이 없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얘기를 이 소리를 듣고 나면 하는 일도 다안 되고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본인이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회사에 그런 진급시험 같은 거 있거든요. 승진 네. 뭐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좀 나빠서 그분은 약간 좀 해병대 출신이시라서 네. 그런 걸 전혀 안 믿거든요. 그냥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딱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도로 바, 그 복도 반대편에 거기에 디자인 팀이 있어요. 네. 근데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보이잖아요. 시선상으로 보는데 왜 여자분이 혼자 앉아 계시더래요. 네. 그래서 뭐지? 왜 저기 앉아 있지? 근데 그날이 이제 디자인팀이 전체 회식을 갔다고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근데 일이 많나? 왜냐면 그런 경우 실제로 있어요. 회식하다가도 갑자기 오거나 끝난 곳이거나.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저희 쪽 복도 쪽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근데 보다가 이제 그 이제 디자인팀 팀장님이 아는 동생이라서 이제 연락을 하셨나 봐요. 네. 어디냐? 회식 끝났냐? 분도 이제 술 한잔 하고 싶으시니까. 근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조인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 팀장님이 아니다 우리 아직 하고 있는데 형도 빨리 와라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또 이제 예. 형이 약간 장난을 치신 거죠. 야너 진짜 못됐다. 팀원을 와서 보내서 일 시켜놓고 너 아직도 술 먹고 있냐고. 이거 막 양아치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셨나 봐요. 네네네. 했는데 그쪽 오히려 그 디자인 팀장이 막 화를 뭐라는 거야 형. 우리 여기 다 있는데 디자인 팀들 무슨 소리냐고 형 빨리 오라고. 그래서 어디 어디다 그러니까 이게 딱 오니까 이제 그 팀장님이 순간 굳은 거죠 그분도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그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 뒤를 못 돌아보겠더래요 도저히 아, 다시 거기. 가지를 못하겠더래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분을 분명히 여자분을 봤는데 방금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와, 귀신 맞다. 와, 소름 돋아. 와. 왜냐하면 맞은편에 디자인팀이면 오다 가면서 사실 인사도 하고 할 텐데 네. 얼굴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신입사원이 있더라도 보통 이제 그 팀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팀장분들한테는 인사를 아, 시켜주세요. 다른 그럼요. 분들한테는. 네네네. 네, 저희 팀에 이렇게 들어왔고 뭐하고 근데 기억이 전혀 없더래요. 오,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분도 조금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멘붕이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를 억지로 끌고 나가신 거예요. 예, 맞네요. 걱정이 예. 돼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셋다 이제 완전 그냥 그 자리가 이상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말도 없고, 다들 그냥 멘붕 하다가, 그분이 그래도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나도 야근 많이 하고 늘어나 하니까 이게 피곤해서 그런 거다,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면은 정신력도 약해지고, 그럼 이제 헛것도 보고, 그러니까 평소에 머릿속에 있던 무서워하는 것들이 나온다더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뭐 사수는 계속 울고 있고, 가지고 사수는 이제 친구분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 집으로 가고, 저는 다행히 그때 당시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전 집을 좀 오고, 그날 잠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러면 네. 그 팀장님은 네네. 다시 가서 확인을 안 하신 거죠? 못 하신 거죠? 무서워서?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있다가, 근데 이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야겠다. 네. 그리고서는 좀 야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거의 하지만 이제 거짓말을 많이 했죠. 몸이 안 좋다. 저희가 직접 이거 네네. 머리가 몸이 안 좋다. 집에 일이 있다. 이러면서 그냥 약을 다 피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 팀장님 정말 감사한 게 그 서버팀 팀장님이 이거를 관리자들 사이 그 리더웨이에서 이슈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오. 본인이 직접 들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크게 이슈화를 시켰나 봐요. 예, 귀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귀신이라고는 얘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네. 이거 확인을 해야 된다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다행인 게 그때 당시 그 대표님이 약간 그 오컬트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예, 대표님 이거 듣고 계신 거 아니야? 예. 어이구야. 대표님이 약간 그래서 막 주말에 뭐 무당도 부르고 뭐 굿도 하고 막 구적 붙이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들리는 바로는. 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들은 거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네. 문제가. 네. 야근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8시였나? 네. 그 이전에는 다 퇴근을 하시고 웃긴 게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재택근무로. 네. 일은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별일도 없었고 그쯤 되면 다 같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고 그냥 사실 너무 바쁘니까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형님 따르던 형님이 이제 저를 이제 불러서 오퍼가 와서 그쪽으로 이제 이직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수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서브스테이지 팀장님도 이제 나갔어요 회사를. 네. 이제 그러고 나서 2-3년 정도 지났나? 네, 2012년 13년 요쯤이었는데 제가 술을 그냥 있다가 돌아다니다 먹다가 그 팀장님을 만난 거예요 술자리에서. 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막 술을 먹다가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혹시 제일 늦게 나가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혹시 그때 기억하시냐? 혹시 그거 어떻게 됐는지 좀 알 수 있냐? 나도 사실 얘기하기는 싫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봤더니 팀장님 말로는 이제 그게 아. 이제 팀장님도 확인을 좀 하셨나봐요. 네. 얘기를 해보니까 그 팀장이 들어오시기 전 일이 있었대요. 예. 예. 뭐 이제 디자인 팀에 그 여자 분야 분 계셨대요. 아 예. 네.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말 일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누가 봐도 약간 그 무리한다고 할 수준 자청 야근에 주말에도 출근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예. 본인. 그런 식으로 엄청 진짜 거의 목숨 걸고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당시에 팀장, 그 디자인 팀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호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을 주면은 알아서 자기 시간까지 내서 다 해오고, 뭐 두 명분을 시켜도 다 해오고 이러니까. 아이고. 일을 많이 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그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달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분이 하지만니까 그러니까 승진이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밀려서.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지? 근데 그 아주 재밌는 게 그 밀린 이유가 하나는 이제 그 샤바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네. 아이고 일보다는 네. 아 이제 그런 분한테 밀린 거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네 좀 안 좋은 약간 뭐. 선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네네네. 예예. 그래서 이제 사실 얘기 듣고서는 이제 무섭다는 것보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래서 그 팀장이랑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팀장 그 똥꼬 그래 막 그렇게 막 뒤에 엉덩이 핥던 사람 어디 갔냐? 어. 했더니 뭐
그 일을 똑같이 겪고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와, 예. 그러니까 이미 제가 있을 땐 거기 없었던 거죠. 그렇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그러면 네. 그분이랑 도대체 그 소리는 뭔 상관인 거냐. 아무 연관성이 없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분도 이제 물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관리자분들 중에 그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로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네네. 좀 고민이 있거나 뭔가 안 풀릴 때 그분이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하던 게 그 타블릿을 들고서 그 책상에 이렇게 툭툭 내려치는 게 버릇이었대요. 아, 그 펜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게 키보드 소리 이런 게 아니라 타블릿을 밑에 그 책상에 이렇게 툭툭 저희가 볼펜 같은 걸 이렇게 치듯이 그걸로 예. 이렇게 툭툭툭 치던 소리였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딱딱 소리가 네. 아, 오, 예.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다 다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무섭네 진짜. 예. 그분이 맞네요 그러면 느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사실 되게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맞네, 예.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탁탁 소리가 어떻게 났나요? 뭐 어떤 식으로 들렸나요? 정확히 자세히 한번 묘사를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소리였군요, 딱.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소리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추정을 내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그거 말고는 뭐 없으니까. 그때 당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렸는지 한번 가능하세요? 그 소리가? 소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약간 유리라서 근데 약간 뭐 약간 뭐 약간 이런 식 있잖아요 계속 불규칙하게? 네. 오. 근데 이러다 또 소리가 안 나고 또 좀 있다 나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 태블릿을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러면서 가방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쳐주시는데 그 순간 진짜 정말 제가 그냥 멘탈이 나갔거든요. 똑같구나 소리가. 그 타블릿을 할 때 그 밑에 받치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약간 저희 마우스 패드처럼. 맞아요. 거기다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툭, 네 거기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죠. 근데 이게 들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분 말로는 아마 이 소리 아니면 이 소리일 거야 했는데 그 뒤에 소리였거든요. 뒤에가 뭐냐면은 되게 좀 둔탁한. 이야. 아니 눈꽃 상자님 네네. 오늘 이거는 아르바이트 할 때 이야기고 분명히 게임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분명히 괴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 일들이 엄청 많죠. 그렇죠. 앞으로 게임에 이제 게임 회사 담당을 해주실 거예요. 아 제가요? 네 이제 왜냐면 게임 회사 공포 라디오가 대부분 없어요. 저도 신기한 게 분명히 제가 하는 건 굉장히 들은 것도 많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올라오는 얘기들이.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게 업계에서 뭐 서버실에서 이제 나오는 귀신 얘기라든지. 오 예. 그다음에 서버실. 네, 뭐 유명 회사에서 이제 그 숙직실이 있어요 게임 회사들은. 네네. 이제 처리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아예 주무실 그냥 편히 쉬라고. 네. 근데 숙직실에서 나오는 애기 귀신 얘기도 들었었고요. 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앞으로는 게임 회사에서 또 들었던 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주실 거고 오늘은 또 실제로 아르바이트 할 때 시절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눈꽃 상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 근데 귀신이 제대로 등장을 한 건 아니었어요 이번 이야기에는. 근데 상상이 되게 잘 되지 않으셨어요? 이게 귀신들이 모습을 확 드러내기보다는 드러낼 듯 말 듯, 드러낼 듯 말 듯 이런 게 더 무섭거든요 사실. 뭐 소리가 계속 들린다? 그리고 누가 앉아있어서 다시 뒤돌아봤는데 또 없어졌다?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습을 확 드러내는 것보다 뭔가 드러낼 듯 말 듯 아니면 드러내더라도 반 정도만 이러고 보고 있다거나 요런 느낌들이 좀 무서웠던 것 같고 또 이 뒷배경처럼 밤의 사무실은 또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름 돋고
또 무서웠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내용 같아요. 자, 들어주신 또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수구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수구라님께서는 신기 있는 친구와, 본인과 또 겪었던 무서운 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떤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구라님 안녕하. 왜 수구라님이 아스라님처럼 받아요, 전화를. 자, 수구라님, 오늘 해주실 얘기가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맞죠. 아무래도 저희도 그래서 깜빡 속은 게 있었고. 거기까지. 네. 자, 바로 오케이. 한번 그 신기 있는 친구와 그리고 수구라님이 겪으셨던 무서운 이야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제가 길고양이를 이제 어쩌다가 발견했었어요. 이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럼요, 예. 북실북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발견된 거냐면은 제가 그 신기 있는 친구 집 주변에서 편의점에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네. 20살 때. 이제 거기 주변에 막 고양이가 막 서성거리는데 이게 딱 봐도 길고양이같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예. 네, 지금 배경 화면 마냥 저렇게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예. 보통은 저렇게 털이 북실북실하고 되게 이쁘장하게 생긴 고양이들을 길고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다 사람 손이 탄것 마냥 이렇게 애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길을 잃었나? 왜 그럴까? 이러면서. 되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앉아가지고 예. 조랭이떡 마냥. 그래가지고 너길 잃었니? 이러면서. 근데 와우 와우 이러면서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너무 귀여우니까 이제 편의점에 이제 있던 그 고양이 캔조림이 있어요. 아, 알죠. 예. 그거를 이제 제 걸로 결제를 한 다음에 이거 네. 먹고 있어. 이거 먹어. 먹은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 이런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밤 12시까지 했었어요. 알바를.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야간 교대자가 오기 전까지 이제 저도 재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카운터에서 뭐야 오늘 제 타임까지 이제 결제됐던 거 그거 막 정리하고 막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먹고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캔은 비어 있는데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나 보다 하고 이제 인수인계 이제 다음 파트 사람이 와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다음에 이제 수고하세요 이러고 나왔는데 네. 나오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그래서 막 와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를 기다렸나 보다 하면서 이제 고양이를 얘가 주인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도망쳤나 그냥? 이제 예. 뭐 고양이들은 집에서 그냥 나오잖아요.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뭐 그것보다는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가지고 산책할 때도 길을 안 보여주는 게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책길을.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업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신기 있는 친구네 집을 갔어요. 네. 이제 그날 그 친구랑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냥 놀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또 개를 키워요. 네네. 개를 키우는데 어떤 개를 키우냐면 진돗개를 키워요. 진돗개를, 예. 근데 그 진돗개도 귀신을 봐요. 진짜요? 네, 예. 개가 귀신을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보는 두 쌍이 이제 저를 반겨주고 있으니까 네. 네, 개는 두 마리가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고양이를 딱 들고 오니까 이제 그 진돗개는 막 고양이 처음 보니까 막 갸우뚱갸우뚱 거리다가 막 반기는 듯이 막 헥헥거리고 앉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얘 뭐야 이랬는데, 아나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네. 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 내가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저기 캔조림 하나 줬는데 나 계속 꿋꿋하게 기다리고 있더라 이랬더라고. 응? 근데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길에 돌아다니지? 얘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나도 모르겠네 이러면서 그랬어요. 예. 그 상태에서 아, 개 키우는데 고양이까지 키우면 좀 힘든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잠깐 보살펴 주다가 내가 또 다음날 편의점에 이렇게 풀어놓던지 하겠다. 예. 지금은 너무 불쌍하고 내가 좀 잠깐 저기 해가지고 데려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키웠어요. 그 하루를. 제가 또 마침 거기 고양이 사료도 편의점에서 제 걸로 또 결제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사료도 주고 이제 이게 막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막 그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술 먹고 이제 잤어요. 잤는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한 점심쯤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개 있잖아요, 개 네. 진돗개. 진돗개가 막 뭐라 그래야 되지? 풀이 죽은 거예요, 애가. 비가 평소에 되게 죽었다? 활발한데 풀이 죽은 거야, 풀이. 예. 애가 되게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이랬는데 막 낑낑거려요. 예. 근데 고양이는 진돗개를 막 보면서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이게 뭔 상황이지 하다가 이제 제 친구는 또 보다가 해코지했나? 고양이가? 이 상태로 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고양이들이 강아지, 뭐, 개들 해코지하는 건 뭐, 종종 있는 일이니까. 얘들이 워낙 저 고양이들이 성격이 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아,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데리고 가야지 뭐. 그런 다음에 편의점에 이제, 아, 네. 오후에 출근을 한 다음에 이제, 고양이를 그쪽에다 풀어줬어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가, 너 이제 주인 찾아가, 이러면서, 너집 어딘지 알잖아, 이러면서 갔는데, 막, 네. 마옹, 마옹, 이러면서 막 대답을 해요. 나 이제, 어? 너안 데려갈 거야, 이러면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그냥 쫄래쫄래 어디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가나 보다 하고 저는 일을 한 다음에 또 12시에 퇴근하고 인수인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고양이가 그 앞에 또 있는 거예요. 오, 예. 야, 너 뭐야? 왜안 갔어? 이랬더니 막 와우 와우 이러면서 막 계속 있더라고요. 예. 안 돼, 오늘 안 데려가야 돼. 안 데려가 이러면서 안 데려가야 돼 이러면서 너 빨리 집가 이러면서 갔는 저는 이제 뒤돌아봐서 갔는데 얘가 계속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야.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와우 와우 하면서 막 저한테 약간 그루밍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막 비비면서 제 다리에. 좋다는 건데, 그거? 제가 되게 좋다는 뜻이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한데, 또 데려갔어요, 제가. 그 유혹을 못 참고. 네. 제 친구가 이제 또 벙이 진 거죠. 얘또왜 왔냐고. 아니,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 편의점에서 그랬대. 그래가지고, 야, 얘, 사람 되게 좋아하네 하면서 하다가, 그렇게 이제 고양이 그때 전날에 사놨던 고양이 사료 또 주면서 네. 이제 또 하루를 또 돌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일 없이 이제 또 놀고 이제 잤는데 네네. 다음날에 또 일어나 보니까 이번에는 진돗개한테 막 갈퀴고 막 그랬던 거예요. 오? 그 진돗개가 얼굴하고 막 몸통에 막 피칠갑이 돼 있는 거예요. 살짝 오, 막 털이 피에 젖어가지고 예. 이게 뭐지? 했는데 야, 얘 고양이 어딨어? 이랬는데 그 집이 투룸이었어요. 네. 투룸이었는데 이제 제 친구랑 저랑 이제 막 이제 자는 방이 있었고 딴 방이 이제 옷방이 있었는데
옷방에 그 옷장 쪽에 막 숨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 화학제? 그냥 학학거리는 거예요. 예. 근데 얘 막 손톱이며 입이며 막 피가 막 이렇게 약간 묻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얘, 너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얘가 막 저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막 제가 달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 마. 어? 너 왜 그래? 나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데려온 건데, 너 이러면은, 어? 쟤 어떡하냐고, 어?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얘는 막 그냥 경계를 안 푸는 거예요. 그 고양이 그 일자 눈을 돼가지고 네. 눈이 막 뱀눈 마냥 돼가지고 막 이런 거 학학거리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제 친구도 벙이 진 거죠. 막 이게 네. 막 피를 막 흘리고 있으니까 진돗개가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좀 달랬어요. 간식을 주면서 제가 네, 고양이 네. 이제 추루를 줘가지고 아이고, 마법의 추루를 이제 그쵸? 줬는데 좀 그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얘가 네. 먹더니 이제 저한테 또 막 구루미는 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 뭐 고양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 아무튼간에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또 안아가지고 아 얘 이제 그냥 길가에다 다시 풀어줘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풀어줬어요. 네. 풀어주고 이 고양이가 저를 계속 애처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 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널 키우냐고 하면서 막 제가 막 얘기했어요. 막 그 고양이한테. 그래서 막 갸우뚱갸우뚱 거려요 고양이가. 예. 그래가지고 가 빨리 가. 나 너 이제 와도 안 돌봐줄 거고 너 모르는 척 할 거니까 빨리 가. 그랬는데 고양이가 진짜 손살같이 그냥 제 말을 알아들었다듯이 그냥 어디로 그냥 확 뛰어가더라고요. 오, 예. 그래가지고, 아 그래, 니네 집 가라. 이러면서 그냥 저는, 그러다가 이제 진돗개가 문제잖아요. 네. 피치가 뭐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약 발라주고, 일단 냅뒀어요. 네. 이제 그냥 핥힌 거지 막 이렇게 심하게 부상을 당한 것 같진 않아가지고. 네네. 약을 좀 발라주고 이제 진정을 좀 시켜주고, 막 이렇게 좀 최대한 편하게 있게 해줬어요. 네. 저도 그 진돗개를 좋아하는 편이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알바를 나갔는데 네. 또 그 걱정되는 마음이 또 사라지게 매일 오는 이쁜 여자 손님이 오는 거예요. 예. 걱정이 순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도 오셨네요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이랬어요. 아 오늘도 뭐 그거 사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항상 사가는 게 뭐냐면은 예 옥수수 수염차랑 오호 컵누들 다이어트 하신다. 네 컵누들하고 고양이 사료를 사가시는 거예요. 예 항상 그렇게 사가세요. 고양이 사료는 뭐 가끔가다 사가는데 네. 항상 그렇게 사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계산이요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저를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아, 결제 완료됐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저를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봐요. 네. 왜요? 이러는데 왜 나랑 밥 먹자고 얘기 안 해요? 이런 거요. 야 그냥 꽃이 팡팡팡 터졌죠. 오호호호 예? 불꽃놀이 사랑해요? 막 팡팡 터지고 막 어? 불꽃놀이 막 여기 저 하늘에 별 막 따다줄 마음으로 그냥 그래가지고 와, 예. 그 상태에서 저도 이제 장난을 좀 쳤어요. 아니 먼저 먹자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랬어요. 예. 네. 어 밀당 잘하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저보다 누나였어요 그분이. 전 딱 20였고 그분이 25인가 그랬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번호 좀 알 때도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막 핸드폰 주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번호를 찍어준 다음에 이제 그린라이트가 탁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뭐예요? 이랬는데
너랑 놀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야, 적극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내가 나는 자취를 하고 있진 않는데 난 내 친구가 자취하는 집에서 이제 같이 좀 자주 지낸다. 네. 네. 마침 여기가 그 친구네 집 주변이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누나가 걔 쪽수만 좀 맞춰달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내 친구도 데려갈게 이러면서 근데 제 친구 있는 친구가 여자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아요 얘가. 어 그래요? 네 약간 좀 부처 같은 애라. 네. 제 무뚝뚝하다 했잖아요. 여자한테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여자친구를 사귀면 사귀긴 하는데 그렇게 오래간 꼴을 못 봤어요. 네. 근데 아무튼간에 저 혼자도 데려가고 하기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 하면 맞춰달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술을 사놓겠다. 누나는 이제 누나 친구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막 알바 끝나가지고 이제 인수인계 한 다음에 제 걸로 카운터에서 술을 결제를 하고 네. 막 신나는 마음으로 그냥 막 종종걸음 막 이렇게 뛰어갔어요. 막 친구 집으로.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우리 걔 다쳤는데 지금 여자가 눈에 들어오냐고 하면서 오. 아이 기분 전환하려고 데려온 거지 기분 전환하려고 그리고 지금 많이 나아졌잖아 이런 거 했어요. 네. 아이 지금 계속 잔다고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걔가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아 내일 뭐 병원이라도 데려가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럼 너가 내일 병원 데려가 보라고 나는 저기 알바 가야 돼가지고 좀 그렇다 그랬는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나 친구 만났는데 친구 저기 한 명 만났는데 어디로 가면 돼? 해가지고 어 거기 편의점 주변에 어디 어디 호수로 오면 돼? 이러면서 막 주소를 알려줬어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투룸 같은 데는 보통 거의 빌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층 현관에 이제 비밀번호가 잠겨 있고 이제 그렇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또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도어락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누나가 앞에 왔길래 내려가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올라가가지고 아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면서 서로 네. 막 한 잔씩 해요 하면서 막 이제 술 먹고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 친구가 저한테 번호 따간 누나를 자꾸 응시를 하는 거예요. 어? 신기 친구가? 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야, 너 누나한테 관심 있어? 그랬어요. 야, 아무 말 안 해요, 얘가. 어, 예. 근데 이제 저는 농담 삼아서 약간 분위기 쌓여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네. 야, 너는 너 누나가 친구도 붙여줬는데 좀 신경 써줘라. 이러면서 했는데. 얘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누나만 응시를 하면서 그래서 어우 무섭게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누나가 예. 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입을 여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어 나랑 눈이 같네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너 전 볼 줄 알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귀신 본 지 얼마나 됐어?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누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그게 첫마디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 귀신 본 지 얼마나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죠? 막 이 누나가 약간 얼버무리다가 한숨을 딱 쉬더니 예. 아유, 걸렸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 나 귀신 봐, 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반가워서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분위기 쌓여지니까 제가 또 분위기를 띄우려고, 아이, 뭐, 귀신 볼 수도 있지, 뭐, 사람이나 귀신이나 원래 좀 죽은 게 귀신이고, 산 게 사람이지, 뭐. 아유, 원래 맞는 말이죠.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네. 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한 잔 딱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누나 점도 볼 줄 알아요? 이랬는데 점도 볼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어, 나 그럼 점 봐줘요. 이래가지고 제가 좀 그런 거에 약간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 제 신기 있는 친구는 점을 못 봐요. 그냥 가끔 가다가 누구 해당 인물을 보면은 그냥 몇 가지 단어가 막 떠오른대요. 갑자기. 안 네, 떠오른 것도 네.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지. 얘가 아예 직접적으로 점을 보진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점을 봐달라 그랬는데 여기 쌀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쌀점 보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어, 줄게 하면서 제가 쌀 그릇에 딱 이렇게 퍼가지고 갖다 줬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쌀을 이렇게 딱 집더니 그 술상에다 이렇게 탁 뿌리는 거예요. 예. 탁 뿌리더니 아,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뭔데요 그랬는데 너네 오늘 나한테 죽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뭔 갑자기. 소리야 이건 또? 예. 저 멍졌죠. 그래. 예? 이랬어요. 너네 나한테 오늘 죽을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죠. 아, 누나가 나 오늘 매료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랬어요. 예. 근데 장난 같아? 이러는 건가요? 예. 왜 그래 누나? 이랬는데 제 친구는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든지 그냥 쳐다봐요. 어,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느낌.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이러면서. 근데 저 여기 고양이 들인 적 있지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그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데 니네 걔한테 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어,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있는데? 이랬어요. 예.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러면서 나 그 고양이랑 자주 얘기하거든?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왜? 예. 그래가지고 누나가 주인이야? 이랬는데 아니 나 주인 아니야. 근데 걔랑 나는 거의 피를 나는 거랑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이상한 소리를 하네. 예. 그래가지고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예. 말 좀 똑바로 해봐 이랬더니 제 친구 옆에 있던 누나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야옹야옹 이러는 거예요. 더럽게. 진짜 고양이 소리 똑같이 냈거든요. 예.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나 친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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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뭐야 손가락 이렇게 말아가지고 고양이가 막 얼굴 세수하듯이 막 이렇게 표현하고. 예. 갑자기 쌀을 또 집어요. 예. 그랬더니 쌀을 막 계속 뿌리면서 진짜 막 패대기 치듯이 뿌리면서 나는 니들이 원망스러워 고양이를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뭔 상황인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이렇게 계속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얘는 계속 보기만 해요. 네. 네. 제 친구를 딱 보더니 그 누나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걔 며칠 있다 죽을 거야 아마 이러는 거예요. 예. 심하게 물렸을걸 이러는 거예요. 그 진돗개가 죽는다고? 예. 네. 제 친구 또 아무 말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오늘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갑자기 꺼내요. 진짜로. 예. 칼을 꺼내가지고 제가 근데 당하진 않아요. 운동을 해가지고. 예. 칼을 막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약간 찌르려고 하길래 제가 손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칼을 뺏었어요. 예. 미친 거 아니냐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 그랬더니 이 고양이 흉내 내던 누나가 그 제 친구 옆에 있던 누나 있잖아요. 네. 그 누나 제 옆에 저한테 번호 딴 누나 그 누나한테 가더니 막 다리 밑으로 막 그루밍을 해요. 막 기어가지고. 예. 이게 뭐 벙진 거예요, 이제 제가.
이게 뭔 상황인가 이래가지고 막, 근데 그 누나는 막 뭐가 그게 이 상황이 즐겁다듯이 막 너무 웃는 거예요. 막 깔깔깔거리면서. 완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네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때. 예. 둘다 미친 거 같았죠, 약간 좀. 예.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그때 이제 입을 여는 거예요. 잡기나 씌워가지고 어디서 신성한 데에서 지금 소란이냐고 하면서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 잡기 시인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칼부림이냐고 하면서 제 친구가 부엌에서 소금을 가져오더니 소금을 막 뿌려요. 빨리 꺼지라고. 예. 근데 이 누나는 막 즐겁다듯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둘다 손을 제가 잡아가지고 끌었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라고. 네, 나오라고. 둘다 나와. 나오라고. 나가라고 하면서 예. 내쫓았어요. 근데 문을 쾅 닫았거든요? 근데 닫은 다음에 문을 탕탕탕탕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일 또올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를 때 갑자기 도망가요. 다다다다다 하면서 예. 계단으로. 아, 심장 떨어진 줄 알았어요. 진짜 막 문을 이렇게 두드리더니 예. 예. 내일 또올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르더니 뭐 계단으로 그 다다다다다 하면서 내려가는 소리 있잖아요. 예. 진짜 빠르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엄청 빠르게 내려가거든. 그래가지고 창문으로 봤어요. 예. 밑에 이제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아까 고양이 흉내를 내던 누나는 그대로 기어서 막 고양이처럼 막 도망을 가고 예. 이 누나는 막 깔깔깔거리면서 막싹 뛰어가는 거예요. 진짜 빨랐어요, 근데. 와, 이거 뭐냐, 이거,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진정을 했죠. 진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다음에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고. 너뭐 알고 있지 않냐고.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고양이도 귀신씨인 고양이였고 네. 그 귀신이 내 옆에 있던 누나한테 씌웠던 거고, 그리고 다른 누나는 원래부터 잡귀가 오래부터 씌어 있었던 것 같다고. 아, 예. 그러면은 그 고양이가 우리한테 복수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네. 내쫓았으니까 복수한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와막 이렇게 머리를 막 쥐어짰어요. 쟤나 번호 있는데 어떡하지? 막이 생각이 딱 드는 아, 예. 번호 주고받았으니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차단을 하고 막 카톡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차단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아 내일도 알바 가야 되는데 쟤 마주치면 어떡하나 막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너 일단은 일자리 최대한 이거 빨리 빼보라고 했는데 이거 못 뺀다고 지금. 나 타임 갑자기 딱 끊으면 누가 하냐고 이거를.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아니 팀장한테도 부탁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하루 만에 갑자기 그렇게 하면 예의가 아니지 이러면서 네. 했어요. 내가 별일 없을 거다 걱정 마라 이러면서 했는데 일단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 칼부림 난거 보면은 쟤는 눈 깜짝 안 하고 사람 죽일 수 있다고 지금 잡귀 씌워가지고. 야, 예. 일단 조심하라고. 겁이 먹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강아지가 이제 진돗개가 일어나가지고 소란스러우니까 막 비틀비틀 대면서 와가지고 네. 저랑 제 친구한테 막 이렇게 막 안겨가지고 막 끙끙대는 거예요. 예. 아, 거기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괜히 고양이를 데려가지고 예. 사태가 2사단까지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막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네. 진돗개 막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내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내가 괜한 거를 괜한 걸 했다 너 친구 만들어 주려고 내가 괜한 짓을 했다 이러면서 막 그런 다음에 이제 잤어요. 잤는데 이제 다음 날에 또 일어나가지고 점심쯤에 일어나서 친구는 이제 강아지를 데려서 이제 동물병원에 가본다고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동물병원을 갔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알바가기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알바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그 집에서 막 이제 핸드폰 하면서 이제 그냥 머리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막 핸드폰만 하고 있었는데, 창문에서 갑자기 톡톡 막 이렇게 소리가 나요. 돌멩이 자갈돌 던지듯. 자갈돌 던지듯이 약간 예.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봤는데 누나가 와 있는 거예요, 오, 밑에. 집 앞에. 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되게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수그라 놀자 이러면서 막 나와 얼른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무시를 했죠. 네. 그냥 그런 다음에 그냥 일어났던 거를 다시 앉아가지고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만 했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돌멩이를 엄청 큰거 있죠. 돌멩이 엄청 큰 거를 유리창 있다고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럼 깨질 거 아니에요? 깨졌죠. 근데 거기 3층이었는데 여자가 그렇게 힘이 센다는 게 웃긴 거예요, 좀. 돌 크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냥 남자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좀큰 정도? 두 손으로 꽉 잡으면 큰 정도? 그거를 3층까지 던졌다고요? 네. 깽창 하면서 이제 유리 조각을 제가 맞았어요. 근데 다행히 뭐 찔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좀 뒤집었었죠, 유리 조각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또 도망치는 거예요. 아, 유리 깨졌다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또 알바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어쩌지 하면서 이제 유리를 이제 깨진 걸 일단 쓸었어요. 일단 쓸은 다음에 옷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옷 입고 편의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 시간대에 그 누나가 오더라고요. 오더니 이번에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묵묵하게 그냥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이요? 이러면서 되게 차분하게. 오,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근데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저도 그냥 아는 척안 하려고 했죠, 최대한. 얼마입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지갑을 막 탈탈 털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참새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그래가지고 나와보라고 하면서 손목을 확 잡았어요. 나와, 나오라고. 너뭐 하는 거냐 했는데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데 동네 사람이야!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성추행이야! 손을 막 질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경찰서를 갔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끝까지 이제 부인을 했죠. 나 성추행 같은 거안 했고, 우리 편의점에 CCTV 있으니까 우리 점장님 오면은 CCTV 돌려보라고. 이분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 창문 깼고, 지갑에서 참새 시체 꺼내가지고 나 깜짝 놀랐다고. 그러다가 이제 점장님까지 왔어요. 네, 보호자 개념으로 와가지고, 아, CCTV 돌려보러 가시죠. 우리 수그라 그런 애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돌리려 했는데 CCTV에 그 장면만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온 것만. 오, 어떻게 그러지? 그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만 까만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이 여자가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증거 남길까봐 이러는 거예요. 소름 돋아, 예. 실실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들도 이제 맥이 빠진 거죠. 뭐 성추행이라고 했는데 얘는 오히려 뭐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예. 어쨌든 성추행은 아니신 것 같고 그냥 네, 잘 얘기하시다가 네. 저기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도대체. 예. 자기한테 사과를 하래요. 어떤 사과를 했는데 너 고양이 버렸자. 네가 고양이 버린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걔가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너한테 떠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걘 너한테 관심 받으려고 그 네가 좋아하는 진돗개도 죽일라 그랬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가 좋아가지고 너한테 안 하던 그루밍도 하고 네가 좋아가지고 주인 있는 집에서도 나와가면서 너한테 붙어있던 거라고.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뭔 소리냐고. 예. 사과라고 계속 막 말을 계속 반복해요. 예. 사과해 이러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 고양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이랬는데 나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마침 왔어요. 제가 안 오길래 네. 와가지고 여기 있네 이러는 거예요. 네. 너 나한테 오늘 좀 혼나자 이러더니 손을 얼굴에다 이렇게 손을 딱 집어요. 네. 너 내가 그냥 보낼 것 같았지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손에다 막 힘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막이 여자애가 막 버틸라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는 이제 또 가볍게 이렇게 손을 털더니 얘 병원 보내 이러는 거예요. 예. 왜 이랬더니 이 누나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아, 그손 그냥 올렸는데? 잡기 뺐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119를 불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내고 저랑 그 누나는 이제 볼 일이 없어졌어요. 아, 마주칠 일도 없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편의점을 안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예. 난그 고양이가 뭐가 시인 것 같이 보이긴 했다. 근데도 너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이러는 예. 거예요. 고양이가 저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긴 했대요. 근데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아니, 고양이 못 찾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못 하지? 이렇게 했는데, 아, 그것도 맞네?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났는데, 네. 몇일 있다가 이제 편의점에서 당연하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누나가 또 오는 거예요. 누나가 오더니, 계산이요? 이러면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네 수고하세요 이러더니 나가는 거예요. 네네. 아 이제 그냥 아예 풀린 거구나. 아예 풀린 거구나 이랬는데 아예 별일 없이 이제 잡기가 아예 빠져나갔구나 이 생각이 예.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알바를 끝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누나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고양이를 안고 서 있더라고요. 그 고양이를. 데리고 네. 데리고 서 있더니 저를 그냥 빤히 쳐다봐요. 네네. 제가 진짜 36개 주름낭을 했어요. 아니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는 안 무서울 수가 없는데? 그죠. 안 무서울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예.
36개 주문을 했어요. 예. 아이, 내 친구한테, 내, 이, 신기, 이, 20개는 뭐, 잡기 뺐다더니 쟤 그대로인 것 같은데, 뭘 한 거야? 이러면서 막, 싹 도망갔거든요? 예. 도망갔는데,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길고양이가 보일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를 전화했어요. 네. 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지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는데, 잠깐만, 이러더니, 제가 어디 있는지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 친구가. 네네네. 그래가지고, 야, 걔 어딨어? 이랬는데, 걔 어딨어? 하는데, 이제 제 눈에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게. 어, 예. 누나가 고양이를 안고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제 친구 놀랬죠. 아이, 깜짝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냥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집착이 엄청나구나. 예. 네. 그냥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막 그 누나가 울면서. 예.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이제 보면서 내가, 그래, 너가 나 좋아하는 거 고맙고 한데. 네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고, 그냥 너도 너대로 좋은 길 갔으면 좋겠고, 나도 이제 좀 놔달라 이랬는데. 네. 그 누나가 막 갑자기 낄낄 웃는 거예요, 또. 예. 네. 하란다고 하네, 이러면서 웃더니 갑자기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둘 다 벙져가지고. 예. 진짜 그때 그 동네 미친으로 남았죠. 그 누나는 조이한테는 그냥 뭐 인사 잘하시네 이거랑 뭐, 뭐 달라 이게. 네? 인사 잘하시네 이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랑 뭐 네, 다르냐고 이게. 네, 그래가지고 제 친구랑 저랑도 벙져가지고 쟤 이번엔 또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 다른 잡귀 쉬었다는 거. 예. 원래 그냥 귀신이 잘 트이는 몸이래요, 전 누나가. 네네. 그 누나가. 네. 갑자기 그냥 돌아가가지고 가길래 벙지고, 이제 강아지는 잘 치료돼서, 예. 저희끼리 그냥 산책하고, 그냥 그러고, 예, 그러고 끝냈어요. 강아지 안 죽었네? 끝났어요. 그나마? 얘기가. 근데 걔는 안 죽었어요. 오, 아까 막 죽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혹시나 했는 다행이다, 그거는. 네, 걔는 안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 있을 거예요. 네. 예. 저는 근황은 모르니까. 근데 진짜 그러고 찝찝하게 되게 찝찝하게 끝났어요, 이 얘기는. 아, 근데 이거는 얘기를 딱 들으면 생각이 나는 게 고양이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여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 말을 곧들어 다 믿을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고양이가 그랬다. 맞죠. 너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그쵸. 그런데 너무 집착이 심해가지고. 예. 진짜 계속 사과 안 하면은 저 죽일 기세로 쫓아왔어가지고. 네네. 그러고 나서 막 귀신 씌워가지고 막 지 혼자 낄낄 웃고 막 동네방네 막 떠들고 댕기고 막 제가 뭐 재질을 하려고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저희 사는 집에다 유리 있다가 막 유리도 깨고 돌멩이도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더 아예 확실하게 안 끝내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저희만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 좀 아쉬운 게 그 어쨌든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분이셨잖아요. 그분이 맞죠. 진짜 아... 이뻤는데. 그래서 어? 뭐 왜 나한테 밥 먹자고 안 해? 여기까지 참 좋았어. 달달했고 같이 놀러 이렇게 집에 온 것도 되게 달달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네요. 저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니까 아 이거 참 별의 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그쵸. 근데 또 더군다나
잡기가 쉬웠다고 하니까는 네네.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진 않았을 거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뭔가 네. 상처도 많았을 맞죠. 거고. 네, 맞죠. 알겠습니다. 수구라님, 오늘, 뭔가, 동물에 관련된, 또 고양이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고양이는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잘해주신 거잖아요. 솔직하게. 저는 잘해주려고 했죠. 그쵸? 저도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고 네네. 뭐냐면은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고양이를 네. 키울 여력은 안 되지만은 그렇죠.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니까. 아 진짜 네. 수근하네.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또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겪길 다시 한번 또 바라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근하님. 네. 아, 진짜 아까까지는 뭐 이 고양이도 너무 귀여웠고 그 편의점에서 그 여성분과 이렇게 왜 내 나한테 밥 먹자고 안 해? 그러니까 아, 난 먼저 좀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달달하고 뭔가 좀 전개가 괜찮겠다. 뭐 귀신을 이겨내고 같이 또 지금의 제 여자친구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이거는 어떻게 잘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예. 정말 소름돋고. 어쨌든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귀신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링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아시는 분이 노래방에서 귀신이 붙어서 집까지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바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리링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노래방에서 네. 또 귀신을 끌고 간 그런 이야기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본인이 끌고 간 건 아니신 거죠? 네, 제가 같이 일했던 선배가 네 끌고 가 겪었었던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기릿입니다. Let's get it. 15년도 겨울이었어요. 이제 같이 일한 선배 오빠가 이제 음주 거무를 되게 즐겨하는 편이어서 네네. 이제 같이 마감 일을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음주 거무를 즐길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꼭 가는 코스가 노래방으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단골 노래방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노래방을 찍고 이제 헤어지는 그거였는데 근데 하필 그 날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오빠 선배랑 또 같이 일했던 동료랑 이렇게 둘이서 술을 마시고 또 끝으로 노래방을 갔는데 하필 또 그날 단골 노래방을 간 게 아니라 그 근처 지하에 있는 노래방을 갔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노래방 구조가 디귿자 쇼파 있죠. 그 아. 쇼파에 그냥 큰 테이블 하나 있는 그 방을 들어갔대요. 네. 그래서 가운데는 같이 간 동료 그리고 오른쪽 쇼파엔 이제 오빠 선배가 앉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흥에 취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왼쪽 쇼파 테이블에 시키지도 않는 캔 음료가 하나 딱 올려져 있더래요. 예? 근데 평소에는 뭐 술은 좀 시키지만 근데 그날은 그 같이 간 동료도 오빠 선배도 물 한 병 시키지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은 음료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시선이 갔더래요. 그 캔 음료에 대해서. 그러다가 또 잊고 노래 부르다가 또 시선이 갔는데 그 의자에 흰색 옷에 머리카락은 중단발, 그리고 얼굴
눈, 코, 입, 까맣게 된 여자 영가가 앉아있더래요. 귀신이요? 그 대놓고? 대놓고 앉아있더래요. 예. 그래서 그 오빠는 이제 노래 부르다가 눈이 마주쳤으니까 갑자기 이제 마이크를 스르르 내려놓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3초 한 4초 그렇게 있다가 그 동료한테 야 빨리 나가자. 야, 나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 동료는 영문도 모르죠. 왜요 이러다가 이제 이 오빠 생각으로는 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방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아, 야, 빨리 나가자 하고 냅다 손 잡고 나왔대요, 그 방을. 근데 나왔는데 더 무서웠던 게 카운터에는 사람도 없었고 그 노래방에 있는 손님이라고는 그 오빠랑 동료뿐이었대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가려고 출입구 쪽으로 딱 가는데 한번 뒤돌을 딱 돌아봤는데 그 노래방, 그 나왔던 방 문에 네. 그 영가가 반쯤 나와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쪽 그 반만 가려서 한쪽 눈으로만? 그쵸. 네. 한 반은 이제 노래방 그 방에 있고 반은 또 이제 문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빼꼼 보고 있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 오빠는 그냥 바로 뛰쳐나오듯이 나왔대요. 네. 그래서 막 뛰다가 또 중간 먹자골목에 큰 시계탑이 있어요. 그래서 시계탑을 지나서 막 뛰쳐나와서 혹시 몰라서 한번 또 뒤를 돌아보니까 그 시계탑 옆에 서 있더래요. 이야, 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나는 이 노래방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횡단보도 건너서 그 동료를 택시 태워 보내고 정면을 딱 본 순간 횡단보도에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냅다 뛰었대요. 그냥 집으로 그 동료 보내고. 근데 다행히도 그 먹자골목에서 그 오빠 선배네 집까지는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대요. 네. 그렇게 와서 자기 집에 와서 헐레벌떡 올라가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자기는 침대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대요. 네. 세네 시간만 좀 버티면 아침이라서 그냥 뜬 눈으로 지세기 보다는 좀 잡생각이 많아지니까 더 그냥 억지로라도 자자 하고 잤대요. 네. 근데 그 오빠네 집 구조가 복층 오피스텔인데 네. 그 침대가 가로로 놓여져 있고 왼쪽에는 머리를 두고 이제 오른쪽에는 발 이렇게 두고 잤대요. 네. 그렇게 막 뒤척뒤척 거리면서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옆에 그 영가가 너무 반듯하게 자기 옆에 누워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순간 그걸 딱 보고 모든 세포가 다 정지된 느낌이었대요. 근데 그 영가가 목이 점점 돌더니 자기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예. 근데 그 눈이 제가 눈, 코, 입 다 까맣다고 했잖아요. 그 눈이 진짜 너무 깊더래요. 예. 뚫린 게 아니라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깊이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대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시선이 발끝 쪽으로 갔는데 그 발끝 쪽이 이제 또 복층 계단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계단에 똑같이 눈이 시커먼 남자 영가가 예. 얼굴 반만 내밀고 계단에서 또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건 또 뭐야? 예. 갓 데리고 온 건지 예.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둘이 그렇게 동시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이 없대요.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그 동료한테 야, 나 진짜 나 너무 큰일 났었다. 나 진짜 나 노래방에서 봤다. 그래서 그 동료는 그래서 그렇게 간 거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 뭐 저는 그 날, 당일날은 바로 못 듣고 한좀 지나서 그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잠을 한 며칠을 제대로 못 잤나 봐요. 그러다가 이틀에 한 번씩 그 여자 영과가 나왔다가 그 똑같이 자기 옆에 반드시 누워서 네. 또눈 마주치면서 쳐다보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나왔다가 또 2, 3일 뒤엔 그 남자 영과가 또 계단 얼굴 반만 내밀고 그렇게 쳐다보고. 야. 그렇게 한달 동안 거의 지속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쳐다보는 거 말고는 다른 행동을 취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러진 않았대요. 뭐 해코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집에서 물건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 딱한 달만? 네, 근데 그딱한 달만 보였던 계기도 좀 어떻게 보면 잘된 거죠. 뭐 다른 게 있었나요? 한달그 기간 동안? 아니요. 그한달딱 되고 나서 이것도 좀 되게 복이라면 복인데, 저희가 그때 똑같은 연도, 15년도 년에 그 여름에서 가을쯤 넘어가는 시기에 저희가 테라스 쪽에서 새끼 양이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케어를 해주다가 1월쯤에 그 오빠가 간택돼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고양이를 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온 순간부터는 안 보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제 지켜준다고요? 생각에는, 네, 고양이 보훈이 아닐까, 다른 의미에서. 왜 우리 고양이들은 지켜주지 못하지 나를? 아 그러면 리릭님 네. 어쨌든 이그 선배 오빠 분께서는 노래방에서 결국엔 귀신에게 간택을 당해서 따라왔었는데, 고양이가 들어오고 나서는 다시는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 그이 선배분 말고 리릭님이나 아니면 또 아시는 분이 겪었던 이런 이야기는 없나요? 제가 겪었었던 적도 없고, 그 선배 오빠만 유독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있어요? 그분이? 에도 그래서 제가 몇개더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예. 옛날에도 같이 일할 때도 좀, 야, 막, 뭐 보인다, 막, 뭐 돌아다닌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뭐 저런 얘기도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짧게 한두개 정도 더 들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선배 오빠가 군대에서 본. 근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고 귀신이에겐 좀 애매한 그런 경험을 겪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군대 들어가면 이제 야간 보초? 뭐 야간 근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이제 동기랑 이제 병사를 이제 CCTV로 감시를 하는 그런 야간을 했었대요. 야간 근무를. 네. 근데 이제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치등을 켜고 이제 그게 서치등이 돌아가면서 그 부분을 CCTV로 보는 건데, 그 서치등이 진짜 밝아서 나뭇잎까지 다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로 보다가 그 서치등이 나무를 딱 비추는 순간 그 나무 밑둥이에서 어떤 검은색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해서 동기를 불러서 같이 확인을 했대요, 그 화면으로. 네. 근데 정말 새까만데 나뭇잎까지, 나뭇잎 색깔까지 보이는 서치등이 너무 까만색만 보이더래요. 눈, 코, 입, 뭐안 보이고. 어쨌든 사람 형태긴 형태지만 너무 까만 물체? 네. 그래서, 와, 저거 뭐냐? 저 뭐냐?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슥 사라지더래요. 예. 근데 일단 군인이고, 일단 이거는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야, 이거는 침입이다. 귀신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대요. 그냥, 아, 그냥 이거 뉘 안으로 사람이다. 들어왔다. 큰일 났다. 응, 이거는 알려야 된다 하고, 알리고 다 돌아다녔는데도, 뭐, 누가 들어왔다, 뭐, 나갔다라는 흔적도 없고, 그 출입구 쪽에 지켜있던 그 군인들도 확인을 못 했대요. 네.
아무도 안 들어왔고 우리가 봤을 때는 보이는 뭔가 없었다. 동물조차도 안 보였다.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건 사람이 아니겠구나. 네. 사람이면은 저벅저벅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슥하니 사라졌으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귀신 보는 선배네요 진짜로 이거 좀 그런 거를 좀 그때 당시엔 좀 그 선배가 잘 봤던 것 같아 잘 느끼고 그러면 또 그 선배분께서 군대에서 목격했던 그 형체는 그거는 아마도 사람보다는 귀신 쪽에 가까웠을 것이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간인이 들어오기엔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형체가 까맣으니까 그냥 네 그러면 또 귀신 보는 선배가 또 어떤 귀신을 봤나요? 하나는 또 이제 그 선배 직장에서 봤던 이거는 그때 당시 일했던 선후배들도 다 아는 그런 일을 겪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선배 오빠가 군대 전역을 하고 그때 유명했던 카페에 취직을 했대요. 막내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 건물이 3층 정도 됐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감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남겨두고 있는데 네.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자기를 껴안듯이 뭔가가 다 껴안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는 거예요. 뒤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이게 말로만 듣던 그건가? 네. 하고 그 청소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냥 했다고 거짓말 치고 선배한테는. 네. 그러다가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일도 말고 또 선배들이 하는 얘기로는 한 선배가 2층 청소를 하고 있는데 3층에서 갑자기 막 애기 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야, 예. 이 시간에 애기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누군가가 뭐 장난치나 보다 뭐 후배가 장난치나 보다 해가지고 막 그 선배가 3층으로 올라갔는데 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우당탕탕하는 뭐 달리는 소리도 막 들리고 그리고 한 선배는 갑자기 확 하더니 막 달려오더래요. 그 오빠 선배랑 그리고 또 다른 선배들이 있는 쪽으로 했더니 자기 봤다고. 네. 자기 봤다고. 로스터 기기 뒤에 있는 그 봤다고 자기 이랬더니 그 좀 오래 계신 선배가 하는 말이 봤어? 남자지?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봤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공교하게 거기 오래 다닌 직원 뭐 갓 들어온 직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 지하실이 있는데 예. 거기서는 또 교육을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첫 차 뜰 때까지 그 지하실에 있는 그 간이 침대에서 뭐 선배들 후배든 뭐 되게 많이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잠을 자면 꼭 똑같은 남자 아저씨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꿈에. 누구든 거기서 자면 그 남자 아저씨를 꼭 본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듣기로는 그 오빠 선배가 말하기는 아마 한 8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거기에 귀신이? 말 선배들 말 네 선배들 말 하는 거 다 들어보면 8명이라고 그래서 하도 그게 막 직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막 이렇게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천도제도 지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귀신 보는 선배가 본 그분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본다는 거네요 네, 그 카페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듣기만 들었지. 직원들 대부분은 다 봤다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또 있죠. 그럼 리링님은 네. 뭐 전혀 그런 건 없으시죠? 귀신을 뭐 본다거나 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죠? 네, 저는 보지도 뭐 듣지도 못하고 뭐 흔히들 그냥 하는 그냥 뭐 그냥 소름 돋는 거 아니면 뭐 가위? 그런 것만 겪었지 뭐 그런 거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 다행이긴 한데 아쉽긴 하다.
근데 이야기 진짜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친구한테 듣는 듯하게 제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그 주변 그 선배님이나 아니면 이제 친구분들한테 인터뷰 엄청 하고 다니실 거예요, 슬슬. 다음번에 네. 또꼭 가지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노래방에서 따라온 귀신. 징하게 따라왔네요. 진짜 스토커 마냥. 그리고 누구든 볼수 있는 그런 귀신 보이는 카페에서 또 근무하셨던 적도 있으셨고, 그 선배 오빠 분께서, 그리고 군대에서도 목격을 하셨고, 짧지만 또 굵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귀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앙주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귀신들도 좀 많이 목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영화관, 뭐 어디 영화관인지는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이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이상한 현상이나 이상한 형체를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앙주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긴장 많이 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영화관, 이제 요즘 영화관이 많이 힘든 시절인데, 네.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고, 그 네. 영화관에서 좀 귀신이라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많이 목격이 됐었다,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일단, 제가 겪은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네.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겪은 이야기도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제보드렸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어디 있는 영화관이라는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 영화관 네. 이제 알바할 때 당시 그때 당시에 들었던 거 겪었던 거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일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영화 보시면은 끝날 때쯤에 알바생들이 바로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불이 켜지면 바로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영화 끝나기 전에 미리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영화가 끝나자마자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가 끝나기 한 2, 3분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입구 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날은 문을 여는 차례라서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맨날 들어가면은 엔딩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크레딧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영화관 알바생들 혜택이 영화를 무료로 볼수 있는 건데, 그때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가 상영 중이라서 이제 스포일러 안 당하려고 영화관 스크린이 있으면은, 바닥이랑 스크린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를 그냥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스크린 밑으로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일하던 동료 오빠가 그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쓱쓱쓱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화관은 컴플레인에 되게 민감해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은 컴플레인 들어오면은 좀 많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래를 보고 있다가 저 오빠 왜 저렇게 지나가지? 왜 저러지? 이러고 놀래가지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신발 쪽을 보고 있다가 무릎, 허벅지, 허리를 보고 고개를 드니까 거기가 끝인 거예요. 허리까지만 있는 거예요. 상체가 없는 거예요. 상체가 없는 채로 이렇게 다리만 이렇게 걸어가고 있던 거예요. 네, 스크린 앞을. 그래서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순간 이렇게 유유히 서서히 약간
영상 보면은 페이드 아웃 되는 것처럼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같이 일하던 오빠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때가 입장도 같이 있을 때라서 그 오빠는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돼서 다른 영화 입장을 받고 있었고 당연히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영화관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청바지에 티를 입고 이랬었는데 그 청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은 것까지 정확히 봤거든요. 근데 그 하체만 걸어가다가 이렇게 사라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 혹시 3관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들. 네. 그래서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저 말고도 여태까지 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봤던 썰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같이 일했던 오빠 한 명이 겪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보통 영화관에 보면은 문 바로 앞에 검은색 커튼이 있어요. 그 커튼이 이제 문만 닫으면 빛이 새어나와서 영화 보는데 방해가 돼서 검은색 커튼을 닫고 문을 닫게 돼 있거든요. 네, 보통은 다른 관들은 문 바로 앞에 커튼이 붙어 있어요. 근데 3관만 유난히 다르게 생겼는데 커튼을 닫고 커튼과 문 사이에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 5m, 4, 5m 정도? 네다섯 걸음 정도 걸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빠가 청소를 끝나고 커튼을 닫고 커튼이랑 문이랑 다 닫혀 있으면 안에가 되게 깜깜하거든요. 커튼을 닫고 걸어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귀 옆에서 왜안 나가세요?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귀 바로 옆에서, 네. 그래서 그 오빠가 깜짝 놀래서 나왔는데, 거기도 역시나 3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던 언니가 일을 하다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겪은 일인데, 영화관이 크니까 화장실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언니가 다녀온 화장실은 조금 작은 화장실이었어요. 세 칸이 있는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었고 언니는 중간 칸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칸. 그래서 볼일을 다 보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크 소리가. 그래서 언니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똑 이렇게 답했는데 다시 한번 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은 순간 갑자기 양쪽 화장실이 다 비었는데 왜 노크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더 거기서 똑똑 소리가 나니까 언니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안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그 순간 오른쪽 화장실 칸이 열리면서 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언니가 그 닫히자마자 문을 탁 열고 나왔는데 양쪽 화장실엔 아무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입구에서부터 발소리가 들리게 돼 있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똑똑 소리부터 들렸던 거예요, 문에서. 네. 근데 거기도 3관 앞 화장실이었어요. 3관이 문제구나. 네. 그리고 또 같이 일했던 오빠가 또 들려준 얘긴데, 영화관에서 입장이랑 퇴장이 없을 때도 검표하는 공간을 비우면 안 되거든요. 이게 티켓을 결제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다른 영화를 끊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막 몰래 침입하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때도 항상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빠 한 명이 새벽이라서 이제 사람 안 다니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도 쪽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복도 쪽으로 보고 있었고 오빠의 등 뒤편이 영화관이거든요. 상영관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하이힐 또각또각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밀릴 수가 있나?
바닥에 카펫을 제재할 텐데? 네,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예. 아무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앞을 봤는데 또 또각또각또각또각 소리가 들려가지고 또 뒤를 봤는데 또 아무도 없어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순간 다시 또각또각 소리가 나서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고 이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관 바닥은 두툼한 카펫 재질이어가지고 예. 저도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해봤지만 그게 또각또각 소리가 전혀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너무 또각또각또각 선명한 소리가 들렸고 거기도 바로 삼관 앞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이 다 삼관에서 겪었던 일들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일하던 언니가 이 얘기를 듣고 또 하나 얘기를 해줬는데, 영화관 알바생이랑 매니저 사이에 직급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그 호칭은 이제 얘기하면 어떤 영화관인지 알수 있어서 아,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그래서 그 언니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그 언니가 사무실에서 전산 처리를 하다가 컴퓨터를 다 잠금을 하고 잠깐 영화관을 한 바퀴 돌려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컴퓨터 화면에 마루타 땡땡땡이라고 이렇게 검색이 돼 있고 진짜 잔인한 사진들이 이렇게 띄어져 있더래요. 네네. 마루타 실험할 때 있었던 아, 오. 사진들, 인체 실험할 때 진짜 잔인하게 찢어져 있는 사진들,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켜져 있더래요. 이미지 검색으로. 네. 근데 언니는 네이버를 홈화면으로 해놨었고, 만약에 다음을 검색해서 들어갔으면 뒤로 가기 버튼이 눌려졌을 텐데, 그냥 첫 화면에 마루타 뭐 777이면 마루타 777 해서 잔인한 사진들 이미지 검색으로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언니는 컴퓨터 잠금도 걸어놨고, 모든 창들을 다 꺼놓은 상태로 나갔다 왔고, 그때 당시에 새벽 시간이라가지고 최소 인원들만 한 명씩 투입이 돼 있어서 다들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네. 없으면은 자리가 비는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청소부 여사님들도 사무실 비번을 아는데 컴퓨터 비번 당연히 모르고 그런 쪽은 문외한이셔가지고 건드릴 리가 당연히 없거든요. 근데 딱 들어왔더니 그 화면이 그렇게 켜져 있었고, 네. 언니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바로 컴퓨터 전원을 끄고 며칠 뒤에 생각이 나서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그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며칠 전에 봤던 그 사진들은 뜨지 않았대요. 네. 잔인한 사진들은. 다음에서 검색했을 때. 근데 그 순간만 그렇게 펼쳐져 있던 거였어요. 자리를 비운 순간. 근데 손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네, 아직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영화관에서는 유난히 그런 일들이 조금 벌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새벽 타임에 일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영화가 취소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평일 새벽 영화를 사람들이 잘안 보니까요. 네. 그래서 예매자가 없으면은 영사실 직원한테 무전을 해서 영화 꺼도 된다고 이렇게 무전을 드리거든요. 예매자 없습니다. 무인관입니다 하면서. 근데 무인관입니다. 무전 드리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가끔 무전이 올 때가 있어요. 오. 예매자 없는 거 맞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사실이 그 영화관 보면은 뒤, 이렇게 위쪽에서 그빔 프로젝터 나오는 그쪽에 이렇게 투명하게 창문이 있어서 영사실 직원들이 다볼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위에서. 그래서 안에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체크가 가능해요. 예. 거기서 보고 분명히 예매자 없다고 무전을 받았는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전을 가끔 확인차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실제죠. 그리고 네, 그리고 입장을 받아서 문을 닫으러 가면은 분명히 내가 입장을 받았는데 안에 아무런 손님이 없다고 하는 알바생도 있었고요. 예. 그게
되게 한 명이 겪은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되게 허다하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영화관에서는 진짜 귀신 많다는 게 맞구나. 특히 새벽 시간대에 일하는 마감조에서는 다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겪었더라고요. 네. 한층에서 모든, 그러니까 여름이라 가지고 공포 영화를 전부 다 상영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네. 공포 영화를 다 상영할 때가 있었고, 이제 입장이 다 끝나서 저는 매점으로 내려가려고, 비상계단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급하게 내려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맨 마지막 칸을 디디려고 하는데, 발목을 누가 잡는 것처럼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그때 인대파열이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살이잖아요. 뭔가 발목에 다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확 하고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나갔던 건데, 그때도 저만 그런 일을 겪었었어요. 그 공포 영화가 상영하는 딱그 층에서. 네, 그래서 아, 여기 뭔가가 있구나, 이거를 느껴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네. 여기서 그 네. 야간 쪽 알바를 했던 분들이 다 영화는 레드 없고. 네, 전부 다 영안이 아니었어요. 저 포함해서. 네. 일반인들한테도 이 정도로 보이는 정도면 심각한 건데, 이것도? 특히나 너무 3관에서만 다 봤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심지어 처음 봤을 때그 영화관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신입대여가지고 모르고 봤던 거였는데도 다 같은 곳에서 봤고, 그러고 3관 앞에 락커룸이 있거든요. 네. 여자 락커룸. 이제 거기가 알바생들이 거의 20대 초중반이다 보니까 막 근무 끝나고 같이 놀러 가자는 그런 약속들이 많아서 이제 뒤에 타임 친구들 기다리느라고 뭐 락커룸에서 자거나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겪진 않았는데 뭐 거기서 자던 친구들이 누가 들어와서 깨웠다고 해서 보면 아무도 아닌데 그런 일을 겪었다거나, 네. 근데 거기 락커룸도 딱 3관 앞이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조금 허다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네. 영화관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뭐 다른 영화관들 뭐 그런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 네. 영화관에서 귀신을 보고 그만, 아, 나일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셨던 분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3관 청소는 다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다들 뭔가 보니까 아니면 예. 청소하러 같이 들어가자, 아니면 네가 가라 하고 네 밀리거나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영안인 사람이 없어서 막 이렇게 뚜렷하게 크게 본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정도면 손님들도 네. 좀 봤다는 증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야간에 혼자 보거나 두 명이서 보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런 거 없었어요? 손님들은,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일할 때는 그런 컴플레인은 안 들어왔었어요. 아무튼 영화관에서 네. 실제로 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네.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네. 들려주셨는데, 네. 혹시 이거 영화관에서 본거 말고도 귀신을 봤던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제가 진짜 뭐 몸이 안 좋거나 네. 그러면은 약간 그런 기운을 느끼거나 소리를 듣거나 조금 이상한 일을 겪거나 한 적이 있기는 한데, 제가 영안이 아니라서 뚜렷하게 귀신을 보거나 그러지는 또 않았거든요. 네네. 소리 정도만. 네. 조금, 네, 이상한 일들을 겪은 적이 있긴 한데, 네, 그렇게 큰일은 아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영화관이 네.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네. 해당 속에서도 유명한 영화관이 하나 있긴 있었잖아요, 서울 쪽에. 어디요? 저도 서울이거든요. 아, 그쵸. 근데 그 영화관 중에서 제일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영화관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언급은 안 할게요. 괴담이나 뭐 공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한 영화관이기도 한데, 그 영화관은 또 귀신 나오는 걸로 뭔가 마케팅도 하고 그랬다던데, 그 영화관은 근데, 아니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같은 회사 영화관 중에서 되게 유명한 영화관이 있긴 한데, 제가 일하던 영화관은 아니었어요. 아, 그쪽은 어딘지 알 아니죠. 것 같아요. 네네네.
쪽은 아니고 다른 네. 쪽인데도 그랬다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앙주르님께서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또 여러 목격담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는데 목격담이 나왔었던 네. 그 극장에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영화관에 귀신 많을 것 같다. 아니면 영화가 뭐 영화관에는 귀신이 많다.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해요. 여기가 사람도 많이 오고 그리고 사람이 쑥 한 번에 다 빠지는 구조기도 하고 어두컴컴하고 귀신들이 없으면 더 이상한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그 혹시 그 영화관 아니야? 라고 했지만 거기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유명했던 거기 점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데지만 또 이런 현상들도 있었다라는 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영화관 가실 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치킨돌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치킨돌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PC방 아르바이트. PC방 뭐 요즘은 거의 갈 수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PC방에도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치킨도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네. 할 때 또 겪었다고 네. 했는데 맞나요? 아, 예, 이거는 제가 지금은 PC방 제가 야간 알바를 했었거든요. 제가. 예, 예. 예, 저녁 11시부터 이제 아침 8시, 9시까지 이제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PC방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 시국이 알죠. 시국인지라, 예, 그래서 이제 그 PC방이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 지금 일단 제가 좀 백수가 된 상태? 예,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예,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렛츠고! 네네. 기리십니다. 저희 PC방이 원래 이게 좀 오래된 PC방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연도는 한 17년, 18년 정도 된 PC방인데 위치는 3층에 위치한 PC방이었고 뭐 1층에는 뭐 옷가게, 2층에는 뭐 다른 가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녁 11시쯤 이제 출근을 하면 이제 1층, 2층은 다 문이 다 껴져 있는 상태고 이제 제가 출근하면 이제 그 상가는 이제 PC방만 운영하는 상가예요. 이제 출근을 하면 원래는 저랑 같이 이제 새벽 2시, 3시까지 같이 하시던 형님이 계셨는데 이제 PC방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1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이제 6일 정도를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원래 한 두세 달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그 형님이 그만두시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야근을 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이제 좀 양해 좀 부탁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봄에 시작해서 그 형님이 그만두시고 여름철로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 여름철에 아시겠지만 장마가 좀 길게 오잖아요, 여름에. 예, 그렇죠. 날씨도 습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저희 PC방이 또 17년, 18년 정도 된 이제 PC방이다 보니까 시설도 좀 노후되고 좀 오래됐었거든요. 좀 옛날 PC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오면 뭐 습기도 좀 많이 차고 습하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에어컨도 틀고 환풍기도 풀로 뭐 돌리고 뭐 앞뒤로 계속 환기시키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네. 희한하게 그날은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날은 태풍급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근을 할 때 버스를 중간에 이제 타고 내리면 또 한 10분 정도 더 걸어서 들어가는 PC방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중에 이제 뭐 바지도 다 젖고 이제 신발도 다 젖고 이제 몸도 다 젖은 상태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예. PC방에는 이제 슬리퍼를 신고 이제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날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제가. 되게 찝찝하고, 날씨도 습하고. 또 희한하게 또 그날은 제가 출근했는데 손님이 한 명 계셨거든요, PC방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교대 근무자한테, 오늘은 손님이 없네? 하고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 받고, 제가 일을 시작,
기억하고 제가 그날 좀 소름 끼치는 날이어가지고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 손님이 11시 한 45분쯤에 나가셨거든요. 네. 딱 한 명 남은 손님이.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밤 12시가 되면 이제 뭐 일이 있나 없나 한번 오세요. 밤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9시까지 이제 저 혼자 가게에 있는 거죠. 12시부터 이제 저 혼자 있었어요. PC방이 좀 많이 크진 않은데 좌석이 네. 한 7, 80개 정도 되는 PC방이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평소에 제가 그 PC방에 비가 내리면은 한 번씩 나오는 좀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입구 쪽에 들어와서 흡연실이랑 카운터 사이에 저희가 옷을 놔두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 옷을 놔두고 이제 카운터에 앉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PC방에 비만 오면은 좀 일이 생겨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가 앉아서 일을 하고 있고 비가 오고 손님이 한두 명 있거나 아예 없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이제 제가 공포 영화를 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시간만 되면 이제 카운터 쪽으로 해가지고 옆에 보면은 컴퓨터가 또 직원용 컴퓨터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 네.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라고 만든 그 옆에 또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또 따로 있고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컴퓨터를 켜고 컨저링을 이제 보고 있는데 저희 그 CCTV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저희가 3층이다 보니까 저희 입구 들어오는 카운터에 있는 3층 CCTV 그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오는 또 그게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근데 저 엘리베이터라고 써져 있는 저 CCTV에는 평소에는 까맣게 꺼져 있거든요. 예. 근데 사람이 이제 누가 타면은 이제 CCTV 불이 탁 켜지면서 비춰져요.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없으면 또 꺼지고.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해야 켜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컨저링을 보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화면이 딱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손님이 오는갑다 이래가지고 손님이 올 때는 이제 인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영화를 잠시 멈추고 카운터 쪽으로 몸을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켜지자마자 아 손님이나 하고 이제 카운터 쪽에서 이제 입구 쪽으로 몸을 틀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오류일 수도 있는데 그 화면이 켜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켜졌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없는데 자기 혼자 문이 열리더라고요. 전 이때까지 그냥 처음에는 아 저게 오류인갑다 하고 다시 영화를 키려고 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보면은 이게 엘리베이터가 좀 저희 화질이 약간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버튼이 눌러지는 게 다 보여요. 근데 그 버튼에 3층이 딱 불이 켜지더라고요. 아무도 안 눌렀는데 그리고 이게 엘리베이터 3층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갖고 어 뭐지 오류인가 하고 그냥 다시 그냥 가만히 지켜봤어요. 엘리베이터로 오류인갑다 하고 영화를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킬 준비를 하고 근데 저희 3층에 띵 하고 열리더니 문이 다시 닫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시 1층이 눌려져요. 혼자 그 다시 내려가서 또 1층 열렸다가 닫히고 다시 3층 눌려져서 다시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날. 근데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었어요 PC방에. 그래서 저는 아 오류인갑다 한 번씩 이제 사장님한테도 여쭤보면 그 뭐 한 번씩 좀 오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넘겼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비만 오면 그랬거든요 그 엘리베이터가. 예. 근데 문제는 그 장마철 그날 딱 그날이 수요일인가 그랬어요.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평일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PC방 특성이 주말에만 손님이 많이 있고 평일에는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더군다나 장마도 오고 그날 또 태풍처럼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도 아예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저 혼자 이제 그날 엘리베이터 딱 열리는 거 보고 아 뭐지 그냥 좀 기분 나쁘네 그냥 이 정도로 넘기고 다시 영화를 시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야간 PC방이나 야간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혼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뭐 공포영화를 보든 개그 프로그램을 보든 이제 잠이 오잖아요. 근데 원래 자면 안 돼. 제가 깜빡 졸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졸고 있으니까 이제 팔짱 끼고 있다가 이제 CCTV에든 이제 사장님이 이제 제가 조는 거를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그냥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비에 다 젖고 이러니까 그죠.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뭐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예. 뭔가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귀에서 혹시 그거 아시나요?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데 희한하게 그 소리가 고막 안에서 터지는 소리? 그러니까 멀리서 부르는 것 같은데 귀 안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멀리서 들리는데 정확하게 발음이 들리는 거 있죠.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되게 낮은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돌비님 이름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하, 하,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결에 뭐지 내가 지금 꿈꾸나 말고 이제 비몽사몽으로 눈 살짝 뜨는데 그 뜨는 순간에 이제 갑자기 돌이야 이러는 거야. 그 고막 안에서 그러니까 귀 안쪽에서 그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 친구가 한 번씩 치킨 사주러 놀러 오거든요 PC방에. 저 혼자 이제 일하고 있어요. 친구는 이제 주간 야간 이제 바꿔가면서 일을 하니까 그 사이에 또 쉬는 날이 있어요 제 친구.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치킨 사주러 오는데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친구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눈을 이제 비몽사몽 뜨고 있다가 돌려! 이런 소리가 딱 들리니까 그래서 순간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그 카운터 좌석이 있거든요. PC방에 보면 이제 몇 번 카운터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다 켜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손님이 제가 깜빡 졸고 있는 사이에 들어왔나 해가지고 봤는데 컴퓨터 좌석 표에도 이제 안 켜져 있고 내부에 있는 CCTV도 따로 있거든요. 우측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귀에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누가 장난치듯이 야야야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세 번 정도. 그래서 이제 뭐지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내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좀 몸이 안 좋은가 해가지고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혹시 내가 틀어놓은 저 컨저링이랑 공포 영화들이 이제 있으니까 괜히 심리적으로 내가 좀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걸 바꿨어요. 제 기분이 네, 그날은 좀 네.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한 새벽 4시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야간 청소를 하거든요.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대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청소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청소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저 혼자 이제 PC방 안에 뭐 물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실까지 해서 싹 다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새벽 5시만 되면 이제 문서 작성을 하러 오신 할아버님이 좀 계세요. 그분이 매일 오시거든요. 안 빠지고 같은 시간에 회사에 이제 다니시는데 컴퓨터가 좀 고장 나셔가지고 집에. 그래서 이제 저희 PC방 근처에 사시는 분이셔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는 계속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 그날도 그 시간만 되면 오시겠지 하고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손님은 이제 알아서 이제 카운터에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이제 커피 뽑아서 이제 좌석에 앉으시는 분이니까. 그날은 이제 그 손님이 좀 빨리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청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손님이 오셨거든요. 네. 그 남자 손님이. 근데 평소에 그 손님이 이제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매번 앉으시는 그 좌석 라인이 1번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 1번 라인으로 안 가시고 커피도 안 뽑으시고 그대로 직행을 해서 화장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 카운터 저기 보시면 제가 그때 4번 쪽에서 마대를 쓸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4번 옆에 비상구 사이에 그 공간이 화장실이에요. 예. 근데 그 손님이 지나가시면서 화장실로 쑥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손님이 오시면 좀 친해가지고 한 번씩 음료수도 사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손님한테 안녕하세요. 오늘 좀 빨리 오셨네요. 이러니까 그 손님이 나 지금 화장실을 급해서 좀 빨리 쓸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예. 아 예 하고 이제 들여 보냈어요. 근데 마대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뭐 환풍기 정리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고수님이 나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 오래 계시나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없어요 사람이. 그날은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 이제 다 청소하거든요 저 혼자. 예. 근데 여자 손님들 계실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좀 이용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자 화장실까지 싹 다 청소하는데 없는 거예요 안에. 내가 마대 빠는 사이에 그새 나가셨나 했는데 1번 라인에도 그 남자 손님이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뭐지 이래가지고 아까 화장실만 쓰고 오늘 가셨나 회사 좀 빨리 출근한 날이신가 이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제 청소하고 카운터 쪽 다시 돌아오는데 그 입구 쪽에서 그 손님이 가방 메고 들어오시더라고. 평소 그 복장 그대로. 보여. 그래가지고 손님 아까 화장실 쓰시고 언제 나갔다 오셨어요? 뭐 가방 집에 가지러 가셨어요? 이러니까 그 손님이 커피를 뽑으시면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비가 와가지고 오늘 좀 비 그칠란가 해가 좀 늦게 왔는데 뭔 소린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때 순간 뇌절이 시켜왔거든요. 왜냐면 그때 청소하는 중에 몸을 계속 움직이니까 잠이 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좀 비몽사몽 상태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똑똑히 그 손님 봤거든요. 그 복장 그대로 가방만 안 맨 채로 오신 거였거든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근데 예. 지금 오셨대요 그 손님. 그래가지고 제가 뇌절이 너무 시게 와가지고 순간 그게 뭐예요? 20초? 뭐가 시게 온다고요? 뇌절. 그러니까 뇌절? 뇌 정지가 순간 시게 왔어요. 그러니까 뇌 번개 맞으면 아, 난 또 그 예, 그래갖고 이제 나루토 뇌절인 줄 알았네. 예. 아, 예. 그래갖고 이제
한 10초 정도 멍 때리다가 아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면은 저 손님이 날 이상하게 보겠다 해가지고 아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이제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아 뭐지 이래가지고 감기인가 독감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퇴근까지는 한 3시간 정도 남았어요. 이제 한 예. 6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 손님은 한 10분 20분 있다 또 나가요. 이제 간단하게 문서 작성하고 프린트만 몇 장 하셔 바로 가버리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마감할 때까지 손님이 없었어요. 예. 그 손님이 중간에 오신 거 빼고는 그러니까 장사 그냥 그날 허탕친 날이지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아 오늘 사장님 좀 슬프시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전에 있던 무서운 일을 때 애써 잊으려고 웃긴 생각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 예. 화장실 가고 싶은 그래서 화장실을 갔어요. 왜냐면 손님도 없고 또 야간에는 저 혼자 일하니까 카운터에 그 금고 잠가 놓고 그 위에 품물 같은 걸 써놔요. 지금은 뭐 잠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푯말을 써놔요. 이제 직원이 없으니까 손님이 혹시 오셨을 때 좀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거든요. 남자 화장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변기에 앉았는데 문을 잠그고 제가 화장실에서 유튜브로 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이제 탁 틀고 소리를 한 최대한 낮춰놓고 네. 이제 볼일을 보려고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PC방이 노후가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PC방 그 문도 약간 녹슬고 그 스프링 같은 게 이제 쾅 닫히지 말라고 그 살 늘어지면서 천천히 닫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약간 녹슬어서 닫힐 때 쓱 하는 소리가 들려요. 스펀지랑 오. 이제 부딪히면서. 근데 그 소리가 싹 들리더라고요. 제가 아 손님이 또 오셨는갑다. 이제 아침이니까 또 아침에 또 게임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평일에도. 그런 분인갑다 하고 이제 단골 손님이겠지 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남자 소변기 있잖아요. 소변기 근처에서 이제 발소리가 멈추더라고요. 그 물 잔뜩 젖어갖고 쩌벅쩌벅거리는 소리랑 같이. 그 남자 화장실 그 타일 있잖아요, 타일. 예. 타일을 누가 그 손톱으로 탁탁탁탁 건드리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제 책상이 유리인데 잠깐만요. 이 소리가 한 7번, 8번 주기로 한 두세 번 울리다가 딱 멈추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소변기 내려가는 소리가 촥 들리고 근데 희한하게 그 볼일 보는 소리는 안 났는데 소변기가 내려가는 소리는 들렸어요. 오, 그리고 야. 문이 싹 열리고 나가더라고요. 뭐지? 이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또 희한하게 또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화장실만 이용한 온 손님인가 싶어가지고 누구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안에 CCTV를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별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있죠. 제가 화장실을 커브 돌아서 들어갈 때 그 엘리베이터 작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처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층에서 3층을 멈춰서 문이 열린 다음에 닫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나오기 한 10초 전에 그때 다시 그 문이 열려서 1층으로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무슨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 왔다 간 것처럼. 예. 그래갖고 순간 진짜 완전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을 안 틀거든요. 그 PC방 예. 내부에는 전기세 때문에 웬만하면은 잠깐 멈춰놓은 상태인데도 비가 와서 그런지 뭐 몸에 한기가 쫙 오르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곤두서는 느낌 아시죠? 너무 소름이 돋으면 머리가 올라간 정전기처럼 이제 올라가는 느낌. 얘가 이제 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 이건 오늘 날이 아닌갑다. 오늘 진짜 바로 집으로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사장님이 오세요. 그 근무 교대하자 오기 전까지 이제 시제도 뭐 맞춰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사장님한테 일부러 말씀 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제 뭐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 막 이런 말 드리면은 그냥 뭐 장난식으로 그냥 뭐 고장이었겠지. 뭐 바람이 세게 불어서 뭐 잠깐 오류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셔가지고. 예. 그냥 집으로 바로 가고. 제가 집에 도착하면은 아침이거든요. 그 10시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밥을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 이제 소화 좀 시키고 이제 다시 자요. 왜냐면 그날 또 저녁에 출근해야 되니까. 맞아.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비가 오니까 비가 좀 연속으로 한 이틀, 3일 정도 오는 주였어요. 장마니까. 근데 잠을 자려고 누우니까 이제 좀 우중충충하잖아요. 날씨가. 햇빛도 안 비추고 하니까 아, 오늘은 좀 햇빛이 없으니까 잠을 좀 잘 자겠다. 그래갖고 이제 안대를 쓰고 이제 누워서 이제 잠을 잤어요. 제가 한 두세 시간 잤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시간이 그때 오후 5시, 6시쯤이었거든요. 네. 깼을 때가. 왜 깼냐면 제가 가위를 눌렸거든요. 그날.
제가 가위를 좀 자주 눌린 건 아닌데 한 번씩 눌리긴 눌려요. 근데 그날 가위는 뭐였냐면 몸이 안 움직이고 땀이 좀 나는데 더운 느낌 아시나요? 뭔가 더운 느낌? 속에 열이 찬 것처럼. 그거 막 등줄기에 땀이 쫙 배가지고 이불까지 젖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잠이 딱 깼어요. 축축하고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아 뭐지? 아 옷 갈아입어야겠다 하려고 이제 고개를 드는데 고개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뻣뻣하게. 손도 안 움직여지고 그냥 눈만 이제 깜빡깜빡거려지고. 그러죠. 어 뭐지? 가위 눌렸나?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한 10초 세고 손가락 움직이면 또 풀리겠지.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자주 하거든요. 그날 그렇게 10초 세고 손가락 움직이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좀 세게 왔는갑다 해가지고 아 오늘 진짜 일진 사납네 이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혹시 네. 가만히 있으면 풀린다는 말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막 속에서 열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열이 나는 게 제 몸에서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누가 저를 올라타가지고 이제 덮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아 뭐지 더운 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눈이 약간 밑으로 보이잖아요. 살짝 견눈질로. 예, 예.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뭔가 시커먼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게임의 슬라임 아시나요? 슬라임. 어, 알죠. 몬스터 슬라임, 괴물 같은 슬라임. 그 검정색깔 슬라임 같은 끈적끈적거리는 게 제 몸을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사람 형체는 아니고.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슬라임 같은 동그란 물체가 물컹물컹거리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또 동그란 게 뭔가 생기더라고요. 얼굴, 그 사람 머리처럼. 어머. 그 생기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그냥 원형 상태의 검정 색깔이었어요. 그게 저를 이제 눈이 없는데 나를 쳐다보는 느낌? 근데 그 쳐다보는 느낌이 죽어 같은 느낌이죠. 뭔가 날 좀 죽이고 싶다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에 힘을 꽉 줬어요. 그냥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못 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밖에는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시간 되면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밥을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 하다가 엄마랑 소리가 팡 터졌어요. 순간. 그래서 엄마가 놀라가지고 방문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 내 가위 눌렸다 이러니까 네가 몸이 허한갑다 그냥 밥 잘 먹고 당겨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뭔가 보인다고 걱정하실까봐. 그날 이제 PC방을 또 출근했거든요. 예. 근데 그날은 이제 비도 좀 적게 오고 손님들도 한 열댓 명 있었어요. 그날은 또 손님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날은 아무 일 없었는데 청소 시간이 되면 또 손님이 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또 가게 됐어요. 그날은 또 청소 직전에 갔거든요. 화장실. 손님이 그때 한 명인가 두 명 있었고 화장실 가서 이제 또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밤에 이제 볼일을 보는 습관이 백인 거예요. 이제. 네. 예. 그래갖고 이제 볼일을 보러 또 들어갔는데 어제처럼 또 그 문이 쓱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똑같아요. 그 전날이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똑똑똑똑거리다가 한 두세 번 또 그러다가 또 소변기 줄 물 촥 내려가고 또 문 닫히고 제가 아니겠지 진짜 아니겠지 해가지고 봤는데 또 엘리베이터 투명인간이 또 왔다 간 것처럼 또 그러더라고요. 어 뭐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간 PC방이었거든요. 친구가 먼저 야간 일을 하다가 그리고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야, 니 혹시 니 야간 일할 때 내한테 넘겨주기 전에 니 PC방에서 일할 때 니 무슨 일 없었나? 이러니까 뭐 아무 일 없었는데? 이러고 니 뭐 엘리베이터가 뭐 갑자기 지절로 열린다든가 막 그런 일 없었나? 이러니까 아 그거 고장나서 뭐 한 번씩 열리는 거 아이가? 그거 웬 없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니 뭐 이상한 걸 보거나 뭐 없나? 이러니까 없대요. 제 친구는. 아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래가지고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집을 왔어요. 집을 와가지고 인터넷을 막 찾았죠. 찾아보니까는 뭐 오래된 건물이 뭐 습기 차고 이러면은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애들이 있다더라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 귀신이 많이 나온다. 근데 제가 야간 일한 게 그때 처음이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런가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붉은 팥을 좀 들고 다니면 괜찮다더라. 뭐 소금을 들고 다니면 괜찮다더라. 이래가지고 그 PC방은 제가 2년 반 정도 일했거든요. 예. 2년 반 동안 일하면서 그 처음 겪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집에 혹시 붉은 팥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붉은 팥을 왜 이러니까 아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비닐봉지에 조금만 담아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한 놈이네 이러면서 담아주시긴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방에다 넣고 맨날 PC방을 다녔어요.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 뒤로는 이제 비가 오는 날이건 안 오는 날이건 이제 화장실에 뭐 열고 닫히거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오, 예. 희한하게 그날 이후로 제가 붉은 팥을 베개 밑에다 두고 자기도 하고, 왜냐면 그 슬라임 같은 물체를 제가 그 뒤로 한 번 더 봤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붉은 팥을 이제 머리 맡에다 두고 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좀 보인다거나 제 앞에 나타난다거나 이제 잘 때 누른다거나 그런 거 없어졌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계속 지금도? 이제 한 번씩 밤에 이제 야간 청소를 하고 이제 저희는 의자를 다 이제 꼼꼼하게 다 밀어 넣었거든요. 다른 손님이 오셨을 때 써야 되니까. 아까 PC방 창 보시면 알겠지만 유독 그 4번 라인에서 화장실 옆에 있는 4번 라인 거기 한 자리 맨 구석대기에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의자만 제가 청소를 하고 나면은 일주일에 한 번꼴? 2주에 한 번꼴로? 이게 의자가 삐뚤어져갖고 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손님이 그 자리에 간 적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네. 왜냐면 그 자리는 구석탱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단골 손님들도 그 자리 잘 안 앉아요. 왜냐면 환풍기가 바로 옆에 있고, 화장실이 붙어 있고, 이러니까 좀, 이제 PC방도 좀 노후됐고 이러니까 좀 약간 우중충한 느낌도 있고, 화장실 냄새도 좀 난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잘 안 앉으시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이제 주말, 방학 시즌, 휴가철 이럴 때 아니면 웬만하면 자리가 다른 데 있으니까 다 그쪽을 앉으시거든요. 그쪽은 또 전구도 오래되고 해가지고 새로 갈아껴도 좀 약간 어두우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자리만 이제 좀 45도 각도로 이렇게 삑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아,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한두 번 제가 뭐 다른 선님이 뭐 앉으려다가 안 앉았는갑다 하는데, 아무도 없는 날에도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신경 써서 그쪽도 이제 CCTV를 한번 돌려봤었거든요. CCTV 보니까. 근데 거기가 대각선이었고 잘 안 보이긴 안 보여요. 대각선이어가지고. 근데 미세하게 이제 그 등판은 보이거든요. 그 벽 쪽으로 해서 쏴가지고 이제 대각선 방향이니까. 근데 이게 언제 움직였지? 내가 청소하고 움직인 것 같은데? 이거 청소할 때는 제가 넣어놓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CCTV로. 마대질 다 하고. 그렇게 이제 빨리 감기 해서 보니까 제가 넣어놓고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돌아가는 시간대로 보니까 지가 알아서 이게 45도로 틀어지더라고요. 의자가. 예. 그러니까 아, 나 여기 일 길게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아, 나 여기 진짜 몇 달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하다가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야간 내 고생한다고 이제 월급도 좀 올려주시고, 좀 페이도 좀 챙겨주시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 역시 이상한 것보다 돈이 최고지. 이러면서 그냥 2년 반을 채우고, 이제 안 좋은 시국이 터지면서 가게가 이제 문을 닫게 돼서 나왔거든요. 오, 미스터리 했던 그 PC방이었네요. 네, 그 PC방이 근데 또 되게 오래돼. 17년, 18년 돼가지고, 좀 기분이 좀, 저한테는 좀 약간 한 번씩. 그 뒤로 이제 제가 공포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PC방에서는 공포영화를 자주 안 봤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느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 네, 괜히 제가 좀 뭔가 기분이 좀 다운돼 있거나, 약간 쫄아있는 상태가 되면, 이것들이 또 저한테 장난칠까봐. 그러니까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장난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맞아요, 지금 딱 보니까. 귀신들이 테스팅을 아까 해봤던 게 뭐냐면, 평소에 단골이었고 친했던 손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모습으로 나 잠깐 화장실만 쓰고 나올게 했는데 거기서 알아보신 거니까 귀신이 날 보나 안 보나 테스팅을 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돌빈님 방송을 되게 좋아하니까 방송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말 중에 이제 자기를 보거나 자기랑 얘기를 섞으면 얘 우리 본다 이러면서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아 그래서 나한테 계속 그러나 일부러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무시를 했어요. 그냥 맨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런 것도 하고 그냥 왼쪽 이제 주머니 이제 뒷주머니 이제 판 맨날 들고 다니고 이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애써 무시하는데도 이제 좀 기분이 좀 깨림직하더라고요. 약간 꺼림직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뒤로 그냥 제가 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PC방을 그만두고 나서도 지금 뭔가 느낌이 뭐냐면 오른쪽 어깨 있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 축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혹시 그 사람이 누가 뒤에 서가지고 쳐다보는 느낌 아세요? 오른쪽으로. 아, 알죠 그거.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없는데. 맞아. 뭔가 계속 있는 느낌 아세요? 그 네, 알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 신경 쓰이고 그 시선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 혼자서 이제 있으면 한 번씩 괜히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등골에 소름 끼치는 느낌도 한 번씩 들고. 근데 이게 PC방 그만두고 나서도 지금 계속 이걸 느끼거든요. 그냥 무시하세요. 네. 그게 답이에요. 저는 이제 계속 무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팟도 맨날 지금 계속 베고 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PC방에서 그런 일 있고 나서 오른쪽 어깨에서 자꾸 뭔가 느껴진다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걔 말이 씨가 된다고 니 그러다가 진짜 못 붙는다 말이 씨가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거 화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리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지금도 그렇고 특히 저녁만 되면 그 시선이 좀 강해져요. 약간 그 쳐다보는 느낌, 누가 고개만 이렇게 쓱 돌려가지고 제 오른쪽 뺨을 쳐다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고 이제 아 괜히 아니겠지 혼자서 이제 계속 무시도 하고 아 괜찮다 이러면서 계속 무시도 하고 그 붉은 팥을 제가 주머니에다 담아놨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괜히 휘휘 휘둘려고 계속 오른쪽 어깨 계속 때리고 꺼져라 제발 꺼져라. 그거조차가 인정하는 꼴이고 네. 그 존재를 네.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무시하는 네. 거는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팥을 던지는 게 네. 아니라 그냥 평소 우리가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시선이 강해질 때는 진짜 누가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져가지고 저도 한 번씩 흠칫흠칫 놀라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다행이지만 이게 진짜 제가 다른 참여자분들처럼 뭐 가끔씩 보인다거나 항상 보였으면 아마 지금쯤 제가 좀 반 미치지 않았을까 진짜. 진짜예요. 진짜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지금 치킨도리님은 그나마 여기니까 딱 여기서 멈추는 게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 정도는 저나 일반 네. 분들도 다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려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전 쳐다봐도 그냥 네. 그러려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느낌 들어도. 오늘 네네. 치킨도리님께서 또 해주신 PC방 알바썰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PC방 자체를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자로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PC방은 항상 뭐 낮이건 밤이건 사람들이 꽉 차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어있는 그 시간대가 훨씬 더 많아요. 특히나 야간대 평일에는. 그렇다 보니까 오싹할 때가 있어요. 괜히 막 사람이 없는데 저 자리에서 뭐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PC방이 또 우중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좀 그런 느낌이라서 귀신들이 또 찾아온 게 아니었을까?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봉인님께서는 어릴 적에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뒤부터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봉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봉인님께서 용기 내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도 네. 귀신을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못 보시는 건가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볼 때도 있고, 네. 이게 보면 그 열병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고열에 시달리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고 네. 난 뒤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들도 많아요. 사실 다른 분들도. 네네. 그때 이후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리! 처음 제가 이제 보게 되었던 게 저희 어머님께서 운영하셨던 미용실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때가 90년대 중후반쯤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었는데 항상 미용실에는
오후 5시쯤 되면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주점이나 가라오케 같은 데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매일 오시기 때문에 항상 결제를 몰아서 하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데 예. 이게 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어머니랑 좀 크고 작은 다툼이 있곤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이분들 중에 유독 저를 예뻐해 주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밖에서 제가 놀다가 들어왔는데 어머님과 조금 언성을 높이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들어가야지 하고 미용실 계단 앞에 앉아서 쪼그리고 쉬고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지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저를 보고 미안하다면서 저를 들어서 무릎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어머니랑 다툰 것 때문에 그러시나 하고 제가 울지 말라고 토닥여줬죠. 이제 한참을 그렇게 우시더니 미안하다면서 우리 봉이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까?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구? 이랬죠. 근데 우리 봉이랑 동갑인 여자인데 혼자 있어서 너무 심심하대. 놀아줄 거지? 이러는 거예요. 오, 뭐야,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알겠다고 해버렸어요. 예. 누군지는 모르는데 알겠다. 그 나중에 누군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픈 딸이 있는데 그분이 혼자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서 놀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꼭꼭 숨어라 노래 아시죠? 꼭꼭 숨어라. 네. 네, 머리카락 꼬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일라. 우리 미니가 봉이를 찾아. 우리 미니가 봉이를 찾아. 이번엔 미니가 술래. 미니가 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검지와 중지로 이렇게 걷는 모양 아시죠? 이게 손으로 이렇게 그 문어카듯이 걸어가는 모양. 그렇게 하면서 제 오른쪽 손바닥부터 팔뚝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팔뚝을 콱 잡더니 제 팔뚝 정중앙을 이렇게 딱 물었어요. 엄청 세게 딱 물었는데 제가 아프다고 왜 이러냐고 소리를 딱 치니까 미안하다면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장난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민이랑 노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도 비밀이야. 하면서 뒤돌아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와. 그러고 나서 한참을 안 보이셨어요. 그분께서 매일 오시던 분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저녁부터 이제 몸이 열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막 몸이 열이 나고 이제 한 막 38도, 39도 막 이렇게 올라와서 응급실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다 앉혀놨어요. 이제 앉혀놓고 죽도 먹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간호를 해주시고 그러다가 잠이 드셨어요. 가족들께 다 잠이 잤는데 이제 저희 집 그 미용실 구조가 예전 동네 미용실들 보시면 가정집이 딸려있는 미용실들 있잖아요. 알죠.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끙끙 앓고 있는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꼭꼭 숨어라 그 노래의 허밍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네, 네네네. 이제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어서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호기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야? 누구세요? 이랬죠.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허밍이 딱 멈추더니 찾았다. 나랑 놀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다락방 문이 슥 열리더니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웃으면서 그 다락방 계단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제 옆으로 천천히 이렇게 오더니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이러면서 방방 뛰는 거예요. 제 옆에서. 예. 놀자고 엄청 떼를 쓰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이제 입 밖으로도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참 그렇게 떼를 쓰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안 놀아주면 후회할 거야. 안 놀아주면 후회할 거야. 안 놀아주면 후회할 거야. 이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 얘기한다. 예. 네. 이제 그렇게 날이 밝고 나서 이제 저밖에 겪은 게 아니니까 이제 미용실에 손님들이 엄청 떠들고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이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머니한테 어젯밤에 겪었던 그 얘기를 하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엄마하고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시끌시끌하던 미용실이 일제히 그 손님들이 다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말문이 탁 막혔어요. 근데 미용실 바깥에 번거지 모자를 쓴 어떤 여성분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웃으면서 검지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면서 쉿 이러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러고 나서 저번에 저를 이뻐해 주셨던 그분께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별일이 없었거든요. 한 몇 년간 별일이 없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그 동네 볼링장이 불탄 볼링장이 있었어요. 지하에 있는 볼링장인데 이제 그 앞에 공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가서 이제 거기서 흑산이 있었는데 흑산에서 막 미끄럼틀도 타고 이렇게 놀다가 친구 한 명이 볼링장 한번 들어가 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들어가지 말랬다. 거기는 좀 위험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친구들끼리 다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예.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탄냄새도 엄청 나고 어둡고 습하고 물이 바닥에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더럽다 그냥 나가자 하고 그냥 둘러보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밍이 들리는 거예요. 그 꼭꼭 숨어라 그 허밍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제 친구도 이제 하나둘씩 다 나갔죠. 근데 저는 이제 몸이 얼어가지고 거기서 덩그러니 혼자 있어버린 거예요. 근데 귓가에서 그 허밍이 계속 들리다가 갑자기 오늘은 봉이가 줄래 오늘은 봉이가 줄래 오늘은 봉이가 줄래? 이러면서 갑자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 큰 볼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 애기도 웃음소리도 들리고 미치겠더라고요. 밖에서는 친구들이 제가 안 나오니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밖에서도 난리 나고 안에서도 난리 나고 사방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왔는지 천장과 땅바닥이 바뀌는 듯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천장이 삥삥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러져 버려서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끊겼는데 이제 깨고 나니까 집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별일 없이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같은 반 친구 여자아이가 생일을 또 초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생일을 가려고 다른 아이들은 그 친구 집에 다 가 있는데 제가 학원 때문에 늦어져서 그 생일 주인공인 친구가 아파트 1층에 마중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 친구가 허공에다가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7층이시죠? 하고 7층을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지?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귀신이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서 얘가 무슨 몰래카메라인가? 장난치는 건가? 그렇게 싶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허밍이 들리는 거예요, 또. 예.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뭐 게임에 등장하는 보스 BGM 같은 느낌인데 예. 이렇게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귓가에서 너 왜 얘랑 놀아? 너 왜 얘랑 놀아? 너 왜 얘랑 놀아? 똑같이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나랑은 안 놀아? 왜 나랑은 안 놀아? 또 왜 나랑은 안 놀아?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무서움에 이제 얼었죠, 몸이. 근데 그때 마침 딱 7층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허공에 대고 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얘는 또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허밍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센서등 있잖아요. 7층 문이 닫히기 전에 센서등이 탁탁탁탁 꺼졌다 켜졌다 반복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자국 소리가 막 탁탁탁 엄청 들리더니 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삐빅삐빅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만 원인 거예요. 저희 둘밖에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네. 그래서 문이 닫히다 말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나랑도 같이 놀자면서 귓속에서는 계속 똑같은 소리만 들리고 이제 다시 귓속말로 같이 놀자 같이 놀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들도 데려왔어 이러는 거예요. 예. 얘네들도 같이 놀자. 똑같이 세 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여기 7층인데 뭐야 이렇게 살려주세요 소리를 엄청 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애는 너무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그 생일 주인공인 여자애는. 예. 괜찮다면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소리 지르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꺼내주셨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가 부르더니 혹시 누가 너 따라다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씩 귓가에 허밍이 들린다. 자꾸 자기랑 놀아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혹시 뭐 어떤 상황이 있었니? 계기가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있었던 얘기들을 해줬죠. 그 미용실에 있었던 얘기부터 다 해줬는데 갑자기 눈을 감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더니 커터칼 소리 있잖아요. 그 드륵 소리가 나더니 제 팔뚝에 대고 콱 찔러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아직도 저한테 있거든요. 아, 이걸 찍어서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어, 괜찮아요. 이게 예, 충분히 믿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허밍 소리를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로 중간에 그 미용실에서 봤던 조용하라고 했던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을 보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봉인님을. 그렇죠. 그러면 뭐 만들었다 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아까 그 여자 아이 있잖아요, 생일자. 네네네. 그 아이는 도대체 뭐예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네. 친구가 귀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당 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귀신을 보는 사람? 네, 네, 그렇게 소문이 났었었어요, 학교에서. 허공에 대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뭐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 친구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를. 아, 이게 하나 더 이어서 해볼까요? 그대로 가요, 가요. 네. 스피릿,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긴데, 고등학교 때 저도 방송을 했었어요. 지금 이런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그 세이클럽 아시나요? 아, 전설의 네. 그, 예. 네, 세이클럽에서 MJ라고 뮤직자키를 했었어요. 10시부터 12시 타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이었거든요. 예. 네, 이제 방송을 마치고 이제 자야지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때는 이제 미용실이 아니라 집이 3층 건물 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방에서 컴퓨터에서 일어나서 침대로 돌아가려면 창문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바깥에 가로등 불빛에 어떤 여자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단발머리처럼 보였거든요. 3층이라서 그렇게 조금 멀리서 보여서 정확한 인상 차이는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땐 딱 단발머리 여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서 있길래 저 여자 뭐지? 하고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자야지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혹시 그 집에 단열재 이렇게 스티로폴로 쌓아놓은 집 아시나요? 오, 알죠, 알죠. 예. 그 단열재를 이렇게 쌓아놓은 집인데 그걸 누가 긁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 돌가루로 코팅이 돼 있어서 긁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손톱에 돌이 다 끼고. 그런데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깥에 쳐다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그때 당시 항상 유행했었던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길래 나도 누가 장난 전화하는가 보다. 전화를 받았죠. 받았는데 너 나 몰라? 이러는 거예요. 예? 갑자기 대뜸. 근데 목소리가 그 애기 목소리 있잖아요. 그 전에 허밍 그때 들었던 그 목소리인 거예요. 엄마, 예. 이거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장난치지 마. 너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너 나 진짜 몰라? 내가 너 도망가면 후회한다고 했지. 나랑 안 놀면 후회한다고 했지. 하면서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정확히는 몰랐는데 그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제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배터리를 뽑고 집어 던지고 이불에 그냥 숨어 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집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전화 끊어? 나랑 놀아달라고. 여태 찾아다녔잖아. 왜 이사 갔어? 여태 찾아다녔잖아. 소리로 막 지르는 거예요. 예. 너무 무서워서 집전화 코드도 뽑고 다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각 방마다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이제 한 전화인데 하나가 울리면 집안에 다 울려요. 그러니까 제 방만 뽑아서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뽑았어요. 분명히 제가 다 뽑았는데 뽑은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미쳤다.
예. 그러더니 엄청 지지직거리는 전파 소리가 막 들리더니 내가 너 도망가면 못 찾을 것 같아. 내가 저도 도망가면 못 찾을 것 같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또.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전화도 내팽개치고 그냥 이불 쪽에 벌벌 떨고 있는데 바깥에서 다시 스티로폼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감소? 네, 슬슬 계속 긁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아 너무 무서운데 하면서 창밖에 방충망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아까 그 빨간색 원피스 입은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제 방을 쳐다보면서 긁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는데 그 여자애가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팍 해서 제 눈앞에 딱 섰어요. 사시 위에 손을 손가락을 딱 올려놨었거든요. 그 손톱이 다 빠져가지고 피고름에 떡지덕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번거지 모자 그 미용실에서 봤던 그 조용히 하라고 했던 여자분 있잖아요. 예.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단발머리가 아니라 번거지였던 거예요. 그것도 귀신이에요 그러면? 그 눈이 엄청 땡그랗게 떠가지고 입이 쫙 찢어지는데 저한테 도망가지 말랬지 민이랑 놀아주랬지 민이랑 놀아주랬지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쓰러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한참을 안 마주쳤던 애들인데 갑자기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혹시 미용실에 찾아갔던 그 이모 기억나냐?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욕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안 갚고 도망을 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는 게 걔 얼마 전에 죽었잖아 이런. 와. 와 근데 너무 소름이 돋는 게 그 분이 죽게 되면은 상여나 이제 영정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자기가 일했던 곳이나 살았던 곳이나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그걸 도는 걸 저희 아버지가 본 거예요, 어머니랑. 예. 그래서 저희 집을 알아낸 거 아니냐. 그래서 너한테 찾아간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그, 네. 권고지를 썼던 그 여자는 그때 이제 귀신을 보게 만들었던 봉인님에게 네. 귀신을 심었던 네. 그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네. 몰랐었으니까. 네. 와 그럼 지금 모녀 귀신이 지금 이렇게 해버리는 거네. 그렇죠. 한참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안 보고 있었는데 그때 봐버린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정도 상황까지 갔으면 무당집을 한번 네. 가볼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런 거에 조금 빠져 계셨어가지고. 아 예. 네 이게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너무 그게 보여서 저한테 뭐 누가 지켜주고 있다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켜주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누가 지켜준다고는 하는데 예. 지켜주는데 제가 이런 걸 볼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네. 이제 무속 쪽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차피 네네. 가짜 무당인 티가 많이 났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래서 아. 그런 걸 거부하다 보니까 안 가게 됐었어요. 근데 예. 이제 스님이라고 속이고 한번 저희 집에 오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뭐 비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 스님? 네. 네. 이제 그분이라고 이제 스님 복을 하고 오셨는데 뭐 점도 보시고 뭐 사주도 보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더니 그 어린아이 사탕 냄새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달달한 냄새가 자꾸 저한테 난다면서 처음에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여자애가 나타날 때 한 손에 박대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 놀이공원에서 파는 박대사탕 있잖아요. 동글동글. 오 알죠 알죠. 알록달록한 거. 네. 네.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있었거든요. 달달한 냄새가 난다고 조심하라고만 했지 저한테 뭐 딱히 처방을 해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또 못 봤어요. 제 팔 찔렀던 친구 있잖아요. 그 생일. 예, 예. 예. 그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집안에다가 물 같은 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생일이나 뭐 기념일 되면은 물이나 이런 걸 막 떠놓고 그랬었거든요. 기도 드리신다고. 아, 물 떠놓고 예. 기도 드리셨다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던데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따라서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후로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처리했다고는 하던데 저한테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네. 그 여자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신내림 받다가 실패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이제 그쪽 길로 가셨거나 이제 귀신을 보는 그럴 사람인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봉인님이 이게 후일담인데 그 여성분께서 딸이 있으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굶었대요. 아이가 이제 단칸방에서 혼자 있다가 굶어서 사탕 하나를 안겨주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사가 돼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굶어 죽었구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돈이 갑자기 또 필요하다고 해서 장례식 치르려고 저희 어머님한테 결제일을 미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네. 아기를 품었구나.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왜 아무 죄 없는 봉인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고 참. 이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네. 진짜 별거 아닌 원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 네. 인생이 바뀌어버리면 그쵸. 이제 좀 그 어린 아이들의 허밍 소리라든지 그 꼭꼭 숨어라 그 소리만 들어도 솔직히 무서워요. 그냥 그거는 뭐 아이들의 네. 노래고 그런 건데도 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혹시나 막 뒤돌아보게 되고. 자 일단은 봉인님 오늘 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진짜 너무 레전드네요 이거. 와. 너무 짧죠. 아니요 짧은 걸 떠나서 이야기 자체가 진짜로 레전드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네. 게 있어요. 봉인님께서 어쨌든 오늘 네. 지금 이 시점까지 이야기해 주신 게 일단 네. 초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이게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우선은 지금 미니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범죄 현장 목격을 하면서 겪는 얘기랑 군대에서 겪는 얘기. 그래요. 다음번에 또 꼭 찾아와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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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숨 막혀. 이야기가 숨 막혀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자체가 전개를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한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러지? 예전에 그 영암받기 이야기와 되게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그냥 봉인님은 진짜로 완벽한 피해자인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이유가 어찌야 됐건. 이야 이렇게 또 사람이 귀신을 보거나 고통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 찍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봉인님을. 이야 이런 사연도 있네요.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